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1월 31일 1월달의 마지막 날 여러분과 함께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조금 풀린 것 같습니다. 오늘 영하에서 0도까지 아침에 올라간 걸 제가 봤는데요. 자, 안녕하세요. 우리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시청해 주셔서 들어온 분들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서미영님 네, 가장 먼저 들어오셨네요. 강스터 네, 갱스터웨어님 네, 감사합니다. 네, 신림동 체계바라님 네, 천공잔눈 귀신님 오늘도 들어오셨습니다. 백두산 천지 장원학시 TV님 구금모님 네, 조빵이님 채우님 이내천님 황금알님 소프트님 써니님 안녕하십니까 하하호호님 김정길님 칸나님 네, 여러분들이 계속 들어오고 계십니다. 네, 유용할 생활 정치에서도 사랑 디엔 이별님 안녕하십니까 초코라떼님 보라님 들어오셔서 서로 간에 인사하고 계십니다. 네, 들어오신 분들 서로 간에 인사하시고요. 네, 반갑게 상호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저희 유용할 뉴스 코멘터리 어제와 같이 저희들도 오늘도 많은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네, 코멘터리 뉴스에서는 제가 직접 김건희의 막후 정치에 대해서 나름대로 하여튼 뭐 깊이 있게까지는 시간이 안 됐습니다만 좀 더 나온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혜영 기자, 외신 전문 기자죠. 성혜영 기자의 월드클래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성혜영 기자께서는 월스트리트저널에 난 미 연방 기준금리에 대한 문제 그리고 한국 경제에 대한 여파와 모닝 컨설턴트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좀 더 깊숙하게 우리 성 기자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이재경 박사의 시사청담 주가 조작이라는 게 과연 뭐냐 여러분들 좀 약간 어려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주식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알겠습니다만 이 시세 조정, 주가 조작 이러한 행태들에서 우리 이재경 박사가 한번 깊이 있게 파헤칠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과연 이제 김건희 모녀의 주가 조작이 어떠한 행태를 띄었는지를 우리 이재경 박사의 시사 청담에서 자세하게 여러분 들어가다 보겠습니다. 진짜 어떤 일을 했길래 그렇게 나쁜 일을 했는가? 어떻게 일반 개미들과 일반 투자자들에게 어떤 해악을 미쳤기 때문에 이 주가 조작이라든가 시세 조정은 10년 이하의 징역, 한국에 관련해서도요. 외국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 형량을 받게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재경 박사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뉴스버스의 이진동 기자께서 오늘도 출연하셔왔고 이 김건희 씨와 관련된 주가 조작 문제 그리고 최근에 이제 뉴스타파에서 보도를 했었죠. 우리 기술이라는 데서도 주가 조작을 했다, 매도를 했다라는 게 이제 법정에서 검사가 얘기를 했는데요. 이걸 갖고서 김의겸 의원이 논평을 하니까 대통령실에서 바로 고발을 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길래? 이진동 기자가 추적해봤습니다. 뉴스버스의 이진동 기자 특별 출연해서 자세하게 김건희 씨와 관련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부에서는 우리 정치 파이터 오늘은 좀 우리 남영희 부원장의 파트너가 바뀌었습니다. 기본소득당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오준호 공동대표가 오늘 출연합니다. 주제는 정치 일반 현안입니다만 목소리가 좀 다르지 않겠느냐. 전에는 민주당에 계신 두 분들이 했는데 이제는 기본소득당의 오진호 공동대표가 직접 출연해서요. 민주당의 남영희 부원장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정치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정치 파이터 시간에 자세하게 여러분과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막후 정치 시작한 김건희다. 장막 뒤의 정치다. 막후 권력자가 이제 그런데 본격적으로 광폭 행보를 했다. 이거 우리가 알기에는 막후 정치다 그러면 뒤에서만 이렇게 말이죠. 조정하고 자기가 안 나서지 못하니까 앞에 있는 사람을 내세워서 그 사람들을 조정해서 주가 조정, 시세 조정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갖고 자기 그 앞에 있는 사람은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다 정치를 하는 그럼 사실상 사적 권력을 처적 권력 하는 거죠. 공적 권력을. 이런 걸로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전 근대 시대, 뭐 왕조 시대, 뭐 상황 정치, 뭐지? 이런 부분들로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그러나 이제 그 한간에 돌던 진짜 실세 권력 1위는 김건희다. 이러한 김건희 여사다.
이런 막후 정치의 어떤 모습을 보여줬던 김건희 씨가 이제는 완전히 광폭 행보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7일이죠. 지역구에 있는 여성 의원들 10명과 오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30일, 사흘 뒤인 30일에는 권은희, 여러분 김예지, 전주혜, 또 이준석계죠. 허구나 의원 등과 비례대표 의원과도 11명과 오찬을 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상당히 정치적인 얘기를 많이 했겠죠, 실제로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김건희 여사는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 21명 전원과 관저에서, 그것도 어디서 했냐, 관저에서, 한남동 관저에서 오찬을 한 것입니다. 정치인들은요, 누구랑 밥을 먹었느냐, 어떤 사람과 밥을 먹었느냐, 언제 밥을 먹었느냐,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행동과 행위 중에 하나인데요. 완전히 김건희 씨가 정치적 행보를 시작했다. 남편을 제끼고, 네, 전에는 뒤에 있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이러한 행위는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이제는 내놓고 하는 건데요, 결국은. 주요 당직자 아니면 국민의힘 의원들 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 씨는 지난 11일이죠. 보수의 심장이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겠습니다만 대구 서문시장은 보수 정치인들이 첫 번째로 선거 때라든가 자기를 지지해달라 그럴 때 방문하는 곳이죠. 여기 가서 떡볶이도 사 먹고 오뎅도 사 먹고 서민 행보를 했습니다. 또 아랍 에미레이트 UAE 방문 시에는 최고위급 인사들과 면담했었죠. 거기에 국모라는 분, 또 뭐 공주라는 분 이런 사람들과 만나서 면담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 캄보디아 방문 시에는 별도로 영부인들 행사 말고 별도로 빈곤의 포르노 촬영을 해서 논란이 일어난 바가 있습니다. 이 장경태 의원이 얘기했는데 이걸 또 대통령실에서 바로 고발했습니다. 작년 6월에 나토 방문 시에는 자기가 아는 지인을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시켜왔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공개 행보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 비공개 행보가 있을 겁니다. 비공개 행보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누굴 만나는지. 사실상 정치를 하고 있고 사실상 막후 정치의 실력자로 기능하고 있는 김건희 씨의 비공개 행보, 누굴 만나서 무엇을 얘기하고 어떻게 조정하고 있는지. 사실상 대통령 권력을 위해서 한국 정치에 대통령 권력 정치에 관여하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의심이 아주 농후하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알려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상당히 우려되고 걱정됩니다. 네. 뭐가 걱정되냐? 나라가 걱정되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장경태, 김의겸 국회의원도 자기가 본인이 직접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이 고발합니다. 대통령도 아닌데 불구합니다. 이 2017년 한국여성정치연구소에서 72.3%의 국민이 대통령 부인은 권력형 비리에 연루될 수 있다라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는 여론조사 통계가 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는 함께 항상 대통령과 함께 생활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막강한 대통령 권력을 항상 휘두를 수 있는 그 대통령 권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통령 권력은 제왕적 대통령 권력이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검찰 독재 정권에서는 더욱더 그 권력이 막강한 힘을 발휘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 지위는 없지만 막강한 힘을 가진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점점 피부로 실감하고 있고요. 한간에 나도는 소문이 정말 정치권에서 나도는 소문, 특히 야당에서 계속 주장했던 대통령 권력의 1위 서열은 김건희라는 말이 자꾸만 표면화되고 있고 노골화되고 있고 또 자신이 그걸 또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더 엄중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한국 정치사에서 간단하게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박정희 시대 때 유경수 여사를 경모, 공경한다 경모죠. 국모라는 용어가 그때 등장했습니다. 그 언론에서는 친어머니처럼 우리들을 보살펴 주었다. 전두환 시절에요. 청와대 출입기자가 이순자 씨를 사모님이라 불렀다가 곤욕을 치렀다고 합니다. 보안사에 끌려갔겠죠. 네.
이순자, 이 이순자의 동생 이창석,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각종 비자금 사건에 연루됐었죠. 박철원 장관, 60의 황태자라는 박철원 장관 기억하십니까? 박철원, 이 부인인 노태우 씨의 부인인 김옥순 여사의 사촌 동생이었습니다. 당선 후에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 이 친오빠가 사진들을 기자들에게 전달했다 그래서 이 친오빠가 또 같이 뭐 다니는 거 아니냐 이러한 의혹과 소문들이 계속 나돌았습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들 개인적인 문제라 그러면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선출된 권력이 아니죠. 선출된 이 찍을 찍으신 분들이 이 찍에는 바로 윤석열이 있었습니다. 선출된 권력이 아닙니다. 김건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부인의 정치, 이러한 대통령 부인의 정치는 결국 부정부패와 권력 농단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왜? 왜 그럴까요?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베일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언론의 감시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뒤에서 하는 정치는 당연히 썩을 수밖에 없고 그 뒤에서 하는 정치가 막강한 대통령 권력을 이용하고 사용한다 그러면은 국정농단으로 갈 수밖에 없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실세는 김건희 여사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또 소문이 나게 되면 그쪽으로 줄을 설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이 집에 들어가면 자기의 아내가 너무나 피곤해하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아, 피곤하다. 왜 피곤한지 좀 이유를 여러분들 추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누굴 만나는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제2부속실이라는 것이 있고요. 제2부속실에서 국가예산을 통해서 관리하고 그리고 영부인이, 퍼스트레디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국가 시스템과 제도 안에서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 김건희 여사는 그것을 제2부속실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에게 환상적 이미지를 조작하는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겠죠. 대중조작에 대한 시도다. 이 무슨 행보인지 여러분들 물론 예상은 충분히 갑니다만 우리가 주의 깊게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 되고 있다. 이게 어느 세상에 나타났던 정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예, 오늘 코멘트 뉴스 이 정도로 하고요. 우리 성혜영 기자 기다리고 계신데요. 성혜영 기자 월드클래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취재부 보도국에 나와 있는 성혜영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성 기자 안녕하세요. 네, 성혜영 기자입니다. 네. 자, 우리 어떤 것부터 알아볼까요? 연준의 금리 인상 여부부터 알아볼까요?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모닝 컨설트부터 알아볼까요? 네, 모닝 컨설트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텐데요. 아, 그럴까요? 네. 네. 그 저번 주 전해드렸던 세계 각국 정상들의 지지를 매주 발표하는 이 모닝 컨설트 조사 결과입니다. 네, 1월 18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은 긍정평가 23%, 부정평가 70%, 무응답 비율 7%로 22개국 정상 중에서 꼴찌를 기록했다고 전해드렸었습니다. 네. 추가로 윤석열 취임 후 긍정과 부정평가 추이와 윤석열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추이에서 드러난 윤 정부의 행태에 대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네, 두 개의 그래프에서 예. 지난해 6월 8일 조사 결과를 보시면 예, 부정과 긍정평가가 역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월 8일이면 이제 취임 후 바로죠, 성 기자. 네. 네. 네, 말씀하세요. 네. 네, 두 그래프의 파란색 원 부분을 봐주시면 되는데요. 네네. 네, 이때 윤석열 예, 긍정평가를 먼저 보시면요. 네. 네, 역전되는 부분에서 네. 네, 긍정평가는 44%, 네. 예, 부정평가는 41%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때 역전되는 거군요. 네. 네, 다음에 국정 운영 평가에 대한 그 역전 지지율을 보시겠는데요. 네. 네. 예, 국정 운영 긍정 평가는 51%, 부정 평가는 49%를 기록했습니다. 네. 2%에서 3%의 근소한 차이였습니다. 아. 네, 그다음에는요. 네.
그렇다면 왜 그런 결과가 나온 거라고 예, 보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드릴 텐데요. 네, 상당히 궁금합니다. 성 기자 좀 자세하게 네. 설명해 주세요. 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네, 네, 윤석열에 대한 그 지지율 그리고 국정 운영에 대한 일단 지지율이 동일하게 상하를 예, 등락하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네,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네.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에 대한 그 기사인데요. 네. 네, 윤석열 취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윤석열은 첫 해외 순방을 가게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나토 정상회의라는 국제회의에 참석하게 되는데요. 네. 네, 조사 결과 바로 이 역전현상은 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현재 지금 우리 성 기자가 분석한 거는 그 모닝 컨설턴트의 흐름과 추이를 그래프로 분석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예, 맞습니다. 네, 그 여론조사 추이를요. 네, 네. 네. 그다음에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좀 봐주시죠. 네. 예, 우선 다음 부분 말씀드리기 전에 좀 추가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네네. 네, 선출 대통령 국가수반의 이 국제 무대에 대한 대비와 외교적 성과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더 컸을 것이기 때문에 네. 네, 또한 게다가 2년 반 만에 열릴 예정이었던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한 기대까지 더해져 네. 윤석열과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비율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비율이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 네, 시사점 얘기해 주시죠. 네. 네, 지난해 11월 3일 이 여론조사를 보시면 윤석열과 국정 운영에 대한 이 부정평가가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요? 몇 퍼센트나 됐습니까? 네, 우선 윤석열에 대한 부정평가는 81%, 오, 네. 네, 그리고 긍정평가는 16%, 그리고 국정 운영 추이를 보시겠는데요. 네. 네,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 평가는 83%, 그다음 긍정 평가는 17%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유는 어떤 걸로 나타납니까? 네, 이 조사 결과 이 시기에 이 윤석열의 언론 탄압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11월 3일 부근이 말이죠. 예, 기사를 한번 보실 텐데요. 네, 네, 네. 네, 바로 MBC 취재진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 사건이 발생해 네. 국내 언론이 모두 들고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통령 취임 후 외교적 성과에 대한 기대가 컸으나 네. 연이은 실책과 검찰 독재 정권으로 도를 지나친 언론 탄압이 윤석열과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을 곤두박질치게 만든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네, 자 성혜영 기자, 다음 월스트리트저널에 나온 기사를 보도하려고 그러죠? 네. 네, 어떤 내용입니까? 연준 금리 인상 여부 같은데요. 네, 다음 화면 보실 텐데요. 네. 예, 다음은 올해 연준의 이제 금리 인상 여부가 이제 인플레이션 둔화 정도에 달려 있다는 내용의 월스트리트 기사 보도입니다. 네. 네. 다음 화면은 이제 연준 파월 의장이고요. 네.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네, 월스트리트저널 기사입니다. 네. 예,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연준이 금리 인상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네,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연준의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가 1월 31일부터 네, 2월 1일까지 2일간 열립니다. 오늘부터 2일간 열리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금리 인상 여부 굉장히 중요한 회의 같은데 네. 금리 인상 여부를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습니까? 워스트리트에서 그런 얘기 좀 한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동안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이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여러 차례 단행했는데요. 네, 추후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의 전망과 연준의 전망은 다소 엇갈립니다. 네,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달했고 가격 압력이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침체 우려로 올 하반기에는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네. 네 그러나 연준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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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연준은 이 기준금리를 0.25% 올려 현재 4.5%에서 4.75%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네. 올해 안에 금리를 인하하는 피벗은 없을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입니다. 네, 다만 기준금리 예상치가 0.5%가 아닌 0.25%로 인상폭이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중요한 대목인 것 같아요. 국내 언론에서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들이 제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성 기자가 소개하기는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인상폭이 축소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 거네요. 네,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견해는 네. 네, 아직까지 피벗은 없을 것으로 단호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부분들 우리 국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당히 궁금한데 좀 이따 짚어보고요.
그 기준금리 인상폭이 축소될 것으로 예측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이는 지난 26일에 미국의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이 공개됐기 때문인데요. 네. 네, 이 수치가 월가 전망치인 2.6%를 넘어서 전년 동기 대비 2.9%를 기록한 점이 금리 인상폭 완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GDP 성장률이 좀 올랐다. 그거죠, 결국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한국의 기준금리 전망 어떻다고 보시나요? 네, 한국은행도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폭을 0.25%로 낮게 예측하면서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로 올릴 경우 네, 한국의 기준금리는 현행 3.5%에서 3.75% 사이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연준이 기준금리를 발표한 다음 날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발표하고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됩니다. 네, 한국은 2월 1일 무역수지가 발표되고 2월 2일에는 소비자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네, 연준의 금리 인상 이후로 연이은 경제 전망 지표들이 발표를 기다리고 있어서 네,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성 기자가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부분을 이제 분석해 주셨는데 오늘부터 3일까지 2월 1일 2일까지 열리는 이 정례회의에 따라서 한국 경제의 기준금리 전망이 달라질 수 있고 한국 예, 국내 그렇습니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예상할 수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네, 자 성혜윤 기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 다음 주 또 화요일 날 뵙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성혜윤 기자였습니다. 네, 성 기자 우리 물러나시고요. 우리 이재경 박사의 시사청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그 보도를 보니까 연준 이게 정례 회의를 오늘부터 3일간 하는 모양. 예. 그것이 이제 국내 한국 경제 지금 예. 워낙 막대하니까 예. 김건희 여사가 최근에 정치를 시작한 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인하 폭이 좀 축소된다는 것이지. 예. 아 인상 폭이. 그렇죠. 완전히 인하하는 버피는 없는 거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뭐 네. 연준의 지금까지 그 방향성을 보면. 네. 그 연준의 역사를 보면 네. 금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 경로전성을 좀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금리를 막 낮출 때는 네. 꾸준하게 낮춘 흐름으로 가다가 네. 지금처럼 높일 때는 또 어떻게든 꾸준하게 높이려고 하는 경향들이 네. 있는데 어떻게 됐건 뭐 미국의 이제 행정부나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금리를 높일수록 경기 침체가 이제 경기 활성화가 이제 억제되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금리를 좀 안 높이길 원하는 그런 흐름도 있을 거고 뭐 네. 이런저런 한 고민들 속에서 지금 네. 절충안인 거죠. 아~ 세게 높이지는 못하고 아~ 예 조금 높이는 아~ 예. 근데 이제 우리한테는 어떤 형태든 영향을 미칠 거고. 네. 근데 저희도 뭐 어떻게 되건 지금 금리가 조금 인상되는 게 조금 둔화되는. 네. 지금 보면 대출 금리가 조금 억제되고 뭐 이런 네.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한테도 아마 좀 비슷한 정도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다 그래서 우리 국내 은행의 대출 금리가 인하된다. 이런 예상은 쉽지 인하까지는 어렵죠. 예, 예, 예. 올라가는 속도가 조금 그렇죠. 주춤거리다. 둔화되거나 이제 정체되는 정도. 정체되거나 조금 더 올라가거나. 그렇죠. 예, 예, 예.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당 부분이 어떻게 보면 네. 저희가 이제 저금리 시대를 오래 경험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래서 지금 고금리가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좀 장기화될 거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봐서는 사실상 이 국민경제 차원에서는 경제 위기가 지금 느껴지는 체감되고 네.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을 정책 위반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크게 생각은 안 하시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예. 지금 사실 뭐 국민경제는 이미 이 금리 때문에라도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죠. 국민경제는 국민 생활경제를 말씀하시는 것 예, 같아요. 예, 예. 물가 문제부터 해서 예, 우리 예, 상황에는 예. 그렇죠. 이런 부분은 보통 심각한 게 아닌 예,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특히 이번에 뭡니까 저 난방 미폭탄 예. 좀 이따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 문제는 우리에게 아주 그냥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이제 걱정은 네. 지금 아시겠지만 수출이 안 돼요, 잘. 맞아요. 그게 저희가 제일 예, 지금 대중무역 뭐 이런 거 적자 이런 것 때문에 수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런 상황에서 몇 개 이제 국민 경제를 떠받쳐야 되는 이 힘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중에 하나가 이제 국가가 재정을 투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현 정부는 아시겠지만
뭐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라고 하는 것들을 안 하려고 하는 좀 이런 정부,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남은 축의 하나가 뭐냐면 결국은 국민 소비예요. 근데 이 소비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거는 금리 때문에도 일단 한번 억제가 되는데 더 큰 우려는 이런 난방비 폭등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실 소비는 일종의 심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갑자기 난방비가 막 두 배, 세 배 뛴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당장에 소비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버스값도 예. 뛴다, 택시비도 뛴다. 그렇죠. 다 뛰어버리니까 예. 야 이건 난 쓰면 안 되겠다. 그렇죠. 특히 소비는 소비 성향은 소득이 낮을수록 높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근데 이렇게 난방비가 높아졌을 때 누가 많이 부담을 느끼냐면 결국은 저소득층이 많이 그렇죠.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저소득층의 소비가 뚝 떨어지는 거고 이것들이 연쇄적으로 다 이제 소비들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중산층, 서민, 저소득층, 취약계층들이 네. 전부 이제 소비가 얼어붙겠죠. 그래서 지금 뭐 일각에서 나온 대로 에너지 지원금을 줘야 된다. 네. 그러나 이제 저 국민의힘에서는 그냥 바우처 형태로 예. 차상위 계층에만 주는 정도 수준으로 예. 눈가리고 아웅하는 예.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 근데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뭐 중산층, 서민 다 힘든 상황인데 네. 뭐 바우처 형태로 준다고 해도 또 이 정책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그간은 몰라서 대부분 이용 못했던 것들의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그것들을 좀 알리고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인데 네. 뭐. 안 한다는 얘기를 그냥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안 해도 뭐 30%는 나오니까. 그렇죠. 뭐 40%까지 나오고 가끔. 40%까지 또 내려간 왔다, 모양이다. 예,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 밑에서 또 내려갔었죠. 예. 내려가서 뭐 70대도 내려고 TK에서 내렸다. 예. 자, 오늘 우리가 이재경 박사님한테 저희가 여쭤보려고 하는 건 주가 조작 문제인데 예. 이게 이제 김건희 모녀의 주가 조작 의혹 문제. 예.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 이 주가 조작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예. 어떤 양태고 예. 어떤 형태인지 그리고 예. 이것이 말씀하시는 국민경제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예. 그걸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일단은 주가 조작은 뭐 네. 시세 조작이라고도 하는데 네. 말 그대로 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거나 네. 내리거나 네. 고정시키는 이 세 가지 형태를 다 얘기를 해요. 예. 뭐 주가적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몇 가지 이제 정의된 내용들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일단은 예.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위장 매매 거래. 위장 매매. 예, 아. 이게 뭐냐면 네. 이게 이제 흔히 통정 매매, 가장 매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네. 네. 통정이라는 표현. 아시죠? 그 김건희 여사 모녀 그 통정 매매 네, 거기서 근데, 딱 기억되는데. 예. 근데 사실 우리 통정이란 말이 예. 정을 통한다라고 하는 그런 또 뜻이 있어요. 이, 결국은 이 말의 의미가 네. 뭐냐면 네. 두 명 이상이 이제 공모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통정이구나. 예, 두 명 이상이 짜고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거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네. 방식으로 하는 게 네. 통정 매매고 가장 매매는 가장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가장. 아시잖아요, 뭐예요? 가장 뭐 그런 쇼 아. 위장하는 거 있잖아요. 가장 무도회. 예, 이런 거. 그래서 뭐냐면 이게 1인 쇼예요. 이거는 실제로 한 명이 그냥 예를 들면 주식계좌 여러 개 열어놓고 본인들이 그냥 본인이 그냥 거래를 한대요. 여기 둘이 아니죠. 그냥 1인이. 그건 진짜 선수네. 예. 공범이 있는 게 아니네. 그렇죠. 통정매매는 공범이 그렇죠. 있는 거. 그렇죠. 예. 그래서 요렇게 이제 네. 결국은 이제 가짜 매매 거래를 한다. 위장 매매 거래가 결국은 가짜 매매 거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프로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나? 아, 여기 보니까 뭐 네. 선수가 바글바글 하고요. 그리고 그래요? 좀 죄송하지만 뭐 증권사 직원분들이 다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뭐 관련 영화도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맞아 있어요. 예, 무슨 영화에 들어 나오는 거지. 예, 뭐 대박 친 거. 예. 근데 이렇게 뭐냐면 여기에 이제 증권사 직원들이 또 많이 개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 선수도 껴 있고 증권사 직원들도 끼고 뭐 이런 방식으로 전주도 있는 것이고. 예. 전주가 그 영화가 기억이 나는데 무슨 고급 정보를 주고. 예, 맞습니다. 그래갖고 증권사 직원이 이걸 딱 사버려 먹어. 예.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김건희 여사 뭐 여기 전주. 네, 전주. 전주 역할을 했다. 예, 돈 되는 역할을 했다라고 보는데 그런 방식으로 예를 들면 거래하는 방법, 그러니까 위장 매매 네. 거래가 있고요. 그러면 그 얘기하시겠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그 지금 언론에 많이 보도된 거에 의하면 김건희와 최은순 둘이서 통정 매매했다 그러잖아요. 그건 어떤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말 그대로. 지금 이 도이치모터스라는 회사는 사실 상장하기도 어려운 회사였어요. 그래요? 보니까 이제 수입차 딜러
중에 하나야. 독점도 아니고.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우회 상장이라는 방식으로 이제 해서 이제 결국 주식 상장을 했는데. 하여튼 상장을 했어 하기는. 예, 주가가 이제 낮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도이치모터스 이 회장이라는 양반이 권을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주가를 좀 높여달라 우리 주가를 이 높여달라라고 했고 이 꾼이 이제 증권사 직원까지 끌어들여서 이 통정 거래를 한 건데 이 거래에서 이 김건희 여사 모녀 여기가 이제 등장을 해서 통정 매매도 했고 돈도 냈고 뭐 이런 역할들을 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의 이제 핵심이에요. 보니까 한 2천 원대 후반이었던 주가를 8천 원까지 높였으니까 그거는 조작을 한 건가요? 예, 그러니까 네 배가 그러니까 이 회사는 처음에 상장도 어려웠던 회사고 회사인데, 그리고 이렇게 뭐 예를 들면 4배 가까이 주식이 단기간에 올라가야 될 이유가 없는 회사가 나는 거죠. 아, 수입 딜러 회사니까. 예,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지만 우리가 아는 증권, 합리적인 증권이면 주가면 뭐 매출이 늘어났다든지 수익이 늘어났다든지 이윤이 늘어났다든지 해서 우리한테 배당을 많이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사실은 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결국 이 전주들의 돈을 받아서 그걸 먼저 사는 거예요, 쫙. 그렇죠. 거래를 하는 거죠. 거래를 하는 거죠. 나중에. 예, 예. 아니,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하는 거죠. 막 하는 거죠. 그렇죠. 아,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이거 되나보다, 되나보다 그렇죠. 쫙 모이는 거구나. 개미들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일반 투자자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여기는 꾼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고 있는데, 아니, 도박 영화 보시면 아시잖아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못 모르고, 어휴, 야, 야, 처음에 얼마 벌었다 이러니까 좋다 이러고서 돈 투자 더 했다가 결국은 다 날리고. 결국 그런 셈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일당들이 일당들이 전주라든가 또 거기 이제 김건희와 최은순이랑 통정매매 했다라는 이제 뭐 하여튼 돈도 내고 통정매매도 했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갖고 쫙 다 쫙 사다 보면은 일반 투자들이 이야 저거 되나 보다 도이치모터스 대단해 사다 그 다음에 딱 샀어 고가 쳤어 이제 고가에서 팔아치우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우리 뭐 상투자 봤다 그러나요? 뭐 예를 들면 그걸 이제 모르고 샀던 일반 투자자 개미 투자자들은 이제 피해를 보는 거죠. 출당 망하는 거죠. 그렇죠. 그 내려가면 그 투자자들이 그 팔 수도 없구만. 그 뭐 무슨 대단한 삼성전자도 아니고 팔면 손해고. 팔면 손해고. 그렇다고 또 들고 있어도 손해고. 뭐야 그럼? 그러니까 야. 지금 뭐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이제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거죠. 거기서 나온 이익은 전주들과 또 자리를 나눠 먹고. 꾼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가져가는 거죠. 거기에 김건희, 치은순이 있다라고 지금 법정에서도 얘기한 거 그렇죠. 같고. 맞습니다. 검사들이 이미 많은 뭐 증거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못 건드리고 있는 대표적인 이런 이게 사건이죠. 주식시장이 권력과 연계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조작 혐의가 저는 근데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저는 이게 한국 자본시장이 한국과의 경제가 고민인 게 진짜 미국처럼 미국은 이렇게 하면 과거 엔론이라고 왜 에너지 왜 회사인데 왜 쫄딱 망했잖아요. 그냥 회장이 막 45년 여기 뭐 회장이 45년 봤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뭐 CEO. CEO는 185년형이에요. 넌 나오지 마라. 넌 그냥 거기서 죽어라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미국처럼 이렇게 세게 자본시장 교란을 막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럽 스타일처럼 뭐 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경제 모델이든지 뭔가 이런 식의 좀 이게 있어야 되는데 한국 경제는 지금 보면 유럽식은 아니죠, 일단. 일단 아니고. 그런데 미국처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경한 처벌. 그러니까 미국은 그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엄격하게 룰을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런 미국 시장에서조차도 물론 여러 가지 위법과 불법이 나타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뉴스에 대서특필이 되지만 그러니까 미국은 이렇게라도 한단 말이죠. 걸리면 가는 거야. 185년 이렇게 하면 중국도 보니까 주가 조작한 기업한테 1조 벌금 매겼더라고요. 와, 1조 위안아? 예, 네, 1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약하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권력도 물론 있습니다만 일반 투자자들한테까지 또는 하여간 이 주식시장에 지금 관여되어 있는 너무 광범위한 그 시민들, 국민들한테 하물며 선량한 사람들한테 여태도 잘못된 신호를 자꾸 주는 거예요. 아, 어떤 신호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주식 리딩방 같은 것들이 지금 막 횡행하고 있는데 이 주식 리딩방이라는 게 물론 그냥 내용으로 보면은 주식 정보를 준다, 고급 정보를 주겠다 이런 거지만 이게 지금 잘못 이용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이 주가 조작에 지금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잘못 신호 주는 거예요. 저희가 흔히 자물쇠 채우는 이유를 그 탈무드 이런 데 보면 탈무드 같은 거 왜 자물쇠 채우냐 선한 사람이 나쁜 짓을 안 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을 해요. 어차피 도둑은 나쁜 놈은 자물쇠가 있든 없든 때려부시고 들어간다는 거야. 맞아.
근데 선한 사람들은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 걸 보면 아유 야 이거 내가 죄 지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피한다라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지금 우리 한국 경제에서 이런 내용들은 그런 신호들을 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런 분들 벌 받은 거 보니까 뭐 집행유예 정말 예 뭐 벌린 게 뭐 사회봉사 시간 미쳤다 정말. 벌금형 외국은 1조 45년형 185년형씩 때리는데 이러니까 선수 꾼 이런 사람들이 몰려드는구만 막 생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도 이제 선한 사람인데 예, 예. 야 거기 편성해서 나도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왜냐면 주식시장 들어가서 이것 때문에 당한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그치. 사람 입장에서는 당했으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 심리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통상 그 나쁜 짓 한 놈은 처벌을 안 받아. 그러면 우리한테 어떤 신호를 주는 겁니까? 야, 나, 그럼 이왕 이렇게 된 거 나도?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예. 사건 같은 경우 권오수 회장이라든가 예. 그 일당들이 상당히 높은 형량을 지금 구형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높은 아니. 형량을 구형받았어도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벌어들인 이 수익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놓고 보면 185년형 받았습니까 혹시? 45년형? 어떻게 보면 평생 먹고 살 걸 거기서 그럼요. 가져갔는데 예. 한 1년 가서 고생하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야.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에 뭐 가명, 뭐 모범수라 그래가지고 아, 뭐 대통령 부인이 예, 석방 실세 권력이 예. 또 이제 했다. 예. 연루돼 있는 거 사실 아니에요. 그렇죠. 연루돼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입만 잘 다물고 있어요. 예. 빨리 나갈 수도 있어요. 예.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만약에 영분이 되지 않았고 이게 이렇게 해서 떨어졌어요. 만약에 스포트라이트를 안 받았다면 그냥 넘어갔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 안 할까요? 아 그러네. 이게 어떻게 보면 도이치모터스 회장님은 이 양반 권 회장은 똥말분 거야. 하나에 막 어떻게 보면 잘 넘어갈 수 있었는데 이게 웬일이야 지금 이럴 수 있는 거죠. 이게 너만 싹 빠지고만. 예, 네 배를 튀었으니 네 배를 뻥튀기 했어. 야, 네 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예. 아 저희는 뭐 꽤 가지고 있어 보여 백주 뭐 천주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부들부들 떨면서 예. 사요. 아 이게 말이야. 예. 이런 분들은 막 몇십만 주 뭐 몇백만 주씩 가지고 있다 그러면 뭐 네 배로 튀었다 그러면 뭐 진짜 나쁜 놈들이구만. 예. 그러니까 진짜로 지금 마약사범 때려잡느라고 바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 근본적으로 마약사범 이거 해야지. 이걸 때려잡아야 이걸 때려잡아야지. 이걸 때려잡아야 돼요. 왜냐면 이게 국민들 피눈물 나게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선량한 그 개인 투자자들, 개미 투자자들. 이렇게 자본시장이 한국의 자본시장이 예. 불건전하게 예. 그리고 꼼수와 예. 조작과 예. 또 거의 권력까지 등이하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본시장이 운영된다 그러면 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권력 얘기하시니까 저희 또 하나 떠올려야 될 게 하나 뭐예요? 있어요. 예. BBK 기억나시죠? 아 BBK 아 나 그거 얘기 안 하시나 했어. 예. BBK 한번 생각해봐야 돼. BBK도 네. 대표적인 주가 조작인데 네. 이게 소위 말하는 허위 공시하고 우리 풍문으로 들었어요. 풍문 아시죠? 어 예. 이 두 가지가 잘 결합돼서 결국은 이것도 또 이제 해먹은 일이에요. 아, 근데 예. 다른 수법이었구나. 이게 보니까 저희가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우리가 IMF 맞고 난 네. 이후에 막 잘 몰라. 우리가 아직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왜 국가부도의 날 이런 영화 같은 데 보면 네. 우리가 다 이런 걸 잘 모를 때야. 근데 막 아, 외국에서 우리 머리 검은 무슨 뭐 백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외국에서 한국 계열은 미국인이야. 근데 와서 막 저 사람이 막 뛰어난 막 금융 전문가래. 근데 막 아유 뭐 이명박 또 뭐 MB도 투자를 했대. 예. 그리고 이 회사가 막 외국인 투자자가 30%씩 예, 투자한 예, 아주 우량 회사래.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막 공시와 소문으로 이제 막 가면서 투자자들이 몰렸죠. 아. 근데 나중에 딱 보니까 이미 외국인 투자자들은 다 빠져나갔어. 다 수익을 얻고. 근데 이거를 공시를 안 해요. 아예 투자 빠져나간 거 공시야. 예. 뭐 이런 방식으로 한다든지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보니까 또 몰려들어 개미들이. 그렇죠. 그다음에 국내 예를 들면 대규모 투자 회사들 이런 회사들 투자금은 또 빼줬어. 야. BBK가 그런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예. 아. 누구만 이제 잡는 거야. 결국은 여기에 투자한 개미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만 돈 집어넣고 물려가지고 끝난 거죠. 그냥 예를 들면. 야, 완전 서민도 빨아먹는 거구만. 예. 그러니까 이 주가 조작이 우리가 분노해야 될 가장 큰 지점은 진짜 이런 겁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서민. 우리가 흔히 개미 투자자들이라고 이게 서민 중산층이잖아요. 월급 좀 절약해 갖고 예. 그렇죠. 안 쓰고. 예. 외식 안 하고. 그렇죠. 거기에 이제 주가, 그러니까 주식에 투자한 분들의 그 돈을 뽑아가지고 가져가는 거죠. 과거 이런 거 많았죠. 뭐 정치 테마주. 맞아요. 예, 뭐 어디 저 무슨 뭐 금광이 발견됐다.
그게 뭐, 다 그게 풍문. 예, 뭐 아니, 공시적 공시로 해서도 문제가 된 데도 있죠. 아니 우리 MB 때 네. 자원개발 기억 나시죠? 아니 발견은 될 수 있어요. 야 여기 석유가 나온. 근데 그게 막상 실제로 원유로 뽀빠져서 나와서 우리한테까지 돌아오려면 그 성공 가능성은 되게 낮잖아요. 경제지 기자 잘 매수해서 딱 한 줄만 보도하면 그렇죠. 한 줄 좀 예. 그러니까 막 발견됐다. 그럼 막 당장에 우리 이제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네. 야 이거 대박이다. 그렇지. 야 내가 빨리 받겠지 이거 뉴스. 빨리 사놓자. 사자. 그래. 근데 알고 보니까 파도 안 나와. 안 나와. 아. 뭐 이런 일들 너무 많았고요. 네. 어. 또 이제 과거에 이게 소위 말하는 JU라고 네. 하는 다단계 주수도 회장의 그 예. 예. 그것도 이거죠. 예. 여기도 예를 들면 여기 부회장이라고 하는 김용모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네. 결국 다단계로 돈을 끌어모아 가지고 이거 가지고서 이제 고가 매수 주문이라 그러죠. 왜 막 고가로 막 거래를 하는 거예요. 계속 주식을. 그러니까 이 주식은 도대체 가격이 올라갈 이유가 없는데 한 1,500억씩 모아가지고 700개 차명계좌를 가지고 막 어떤 특정 회사 네. 주식을 막 고가 무조건 상한가로 예를 들면 치게 만드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럼 역시나 또 일반 투자자들이 야 이거 무슨 일이 있나보다 좋은 일이 있나보다 하고 들어왔다가 알고 보니까 이제 고가에서 팔아치우고 나가버리면 끝나는 거죠. 진짜 졸렬한 놈들이네. 나쁜 네. 놈들이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JU 뭐 이런 다단계 회사도 네. 아직까지도 뭐가 잘 모르잖아요. 뭐가 밝혀졌는지. 이게 피해자들이 뭐 거의 4조, 5조?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35만 명이었습니다. 이 제휴. 근데 이런 회사가 이 돈을 모아서 주가 조작으로 또 한 번 이게 주가를 40배 뻥튀게 됐대요. 40배? 네. 야, 인생이 바뀌어버렸네. 네. 가서 한 6개월, 1년 동안 썩다만 나오면 되는 거네. 그렇죠. 그동안 모아놓은 거. 네. 펑펑 쓰면 되는구만. 네. 또 그렇죠. 하고. 아, 아니라 그러고 뭐. 예를 들면. 이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처벌이 네. 가벼우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그 이 상장도 좀 어려운 기업 또는 하여간 별로 이게 주가가 힘이 없는 기업을 딱 노려서 예 돈을 이제 쩐주와 선수와 꾼들이 딱 모여가지고 거기를 이제 개를 들면 계속해서 주가를 이제 끌어올리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일반 투자자 개미 투자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돈이 물리고 결국은 다 이제 이 선수들 다 해먹고 나가고 개미들은 또 이제 피눈물 흘리고 제가 피눈물 흘렸다고 표현했지만 일일이 아마 보도가 다 안 됐겠죠. 근데 여기에 지금 돈 물려서 모르긴 몰라도 자살한 분도 있을 거고 그렇지. 일가가 폐가망신한 집도 있을 거고 가정이 해체된 집도 있을 그렇지. 거고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진짜 이게 무게를 어떻게 달지 마약하고 이거하고 무게를 달아야 돼. 여기 대통령 부인이라는 여자가 연루돼 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아직 의혹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아니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한테 자꾸 잘못된 신호를 주는 거라니까 이게 왜냐하면 국민들한테 성실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세상 좋은 사회는 성실하게 일하고 네. 주식 투자도 좀 하고 저축도 좀 하고 그렇지 예 부동산도 내 집 한 채는 마련해 살고 건전한 기업에 투자해서 예. 그 이웃 나오면 그렇죠. 같이 나눠 먹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조금씩 자산이 늘어나서 은퇴를 하면 그렇지 그래서 손주들한테 용돈도 좀 주고 그렇지. 내 애들 좀 결혼 자금도 좀 보태주고 뭔가 이렇게 좀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한 핵심은 근면 성실하게 살라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자꾸 이 소위 말하는 사회 지도층, 지배계층들이 이런 식으로 해먹고 그렇죠. 이렇게 신호를 주는 거예요. 해먹고 아, 지네들끼리 해먹지 왜 서민들 돈까지 핏바라 먹어? 아니, 자기들끼리는 안 되죠. 자기들끼리는 다 알아? 그럼요. 동맹관계야? 아, 그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맨날 사회주의 욕하는데 알고 보니까 야 집에 이거는 뭐 영국의 유명한 어느 이제 그 저널리스트가 한 얘기인데 야 알고 보니까 니네끼리는 사회주의 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가 되지만 자기네들끼리는 아주 그런 거 경쟁 없이 끈끈하게 뭉쳐서 결혼하고 항맥 있고 뭐 이미 뭐 너무 뭐 잘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일반 국민 서민들은 그냥. 예. 완전 전근대 자본주의, 그렇죠. 착취 자본주의라고. 예, 거기에 과도한 경쟁. 아, 그러네. 예. 또 권력. 그렇죠. 금수저. 그렇죠. 그러니까. 계층 사다리 다 그렇죠. 들어가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돈 뭐 1억 주면, 뭐 10억 주면 나 감옥 갈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응답이 막 많이 나오고, 꿈이 건물주인 나라가 되고. 이게 누구 잘못인가, 이거 도대체? 너 아니 바로 너야 네. 너 잘못이야 이 역사가 MB 때부터 어떻게 보면 가까이 보면 MB 때부터 시작된 거죠. 아 참 우리 저 우리 기술 문제 터졌잖아요. 그건 우리 이진동 기자가 좀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전문가가 예. 우리 기술 문제에 대해 보도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예. 간단하게 예. 거의 다 됐으니까요. 예. 공공인삼 요금 문제만 예. 좀
계략적으로 한국가스공사 문제 짚어주시죠. 아, 일단은 네. 이 공공요금이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잘 생각해봐야 되는 게 네. 이게 공공요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기업에서 물건 구매하는 거랑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정부가 인가 승인의 형태로 가격 결정에 껴요. 국가가 무조건 공공요금을 끼게 돼 있어요. 당연하죠. 예. 그리고 이 그러면 왜 이걸 공공요금이라는 거를 공공요금을 매기느냐? 이 재화가 독점성과 필수 소비성이라는 두 가지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독점성은 뭐 다 아시겠지만 말 그대로 가스공사가 가스를 다 이제 독점하는 필수 거잖아요. 필수 소비성은 국민이다. 그렇죠. 필수 소비성은 이거는 국민이 다 필요한 거야. 예를 들어 우리 뭐 우려내는 뭐 예를 들어 물, 그렇지. 가스, 전기 이런 거 다 사실 그렇죠. 안 쓸 수가 없어. 이거 안 쓰면 아유 안 쓰면 갑자기 뭐 그걸 사기업한테 넘겨줬다가는 네. 큰일 나는 거지. 그럼요. 이거 넘겨줬다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고생했습니까? 미국이 넘겨줘요. 아 그럼요. 미국, 중남미 뭐 할 거 없이 뭐 이것 때문에 고생한 나라 많죠. 근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쓸 수가 없는 제품이에요.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가스공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봤어요. 법이 있는 거야. 한국 저는 이런 법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한국가스공사법이라는 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이게 법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공공성 높은 데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조를 딱 보니까 내용이 그거예요.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편익 증진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한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나? 가스를 대폭 올려버렸어. 그렇죠. 지네들 적자라고. 이게 완전히 무슨 일반 사기업 같아요. 그러네. 근데 무슨 표현이 이상한 게 있어. 뭐 시장형 공기업이라는 표현을 또 쓰더라고요. 약간 또 빠져나갈 틈을 또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공기업이에요. 그럼 거기서 예를 들면 적자 반다. 그럼 국가 세금으로다가 예산으로 지원을 해서 그렇죠. 국민들이 필수품인 가스를 안정적으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국가의 책임인 거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가가 재정 투입하는 문제가 우리가 좀 소극적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 잘못된 습관을 이제 드린다 이래가지고 저희가 국민연금 뭐 건보 이런 게 적자가 나더라도 국가 재정 투입을 네. 안 하죠 잘.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구조라고 하는 이 적자 미수금이라고 하는 것들이 네. 왜 발생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게 누구 잘못 따지는 건 촌스러운 일이에요. 일단 1번 지난 정부 때는 코로나 정부였어요. 이건 문재인 정부, 뭐 MB 정부, 박근혜 정부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지난 정부 시기는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저희 다 잊었습니까? 지금 마스크 벗었다고?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라고 하는 아주 비상시기에 국민들이 너무 어려웠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가스 요금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려웠던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공공요금이라고 하는 그렇지. 것들은 공공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예. 근데 이제 이거를 미수금이 쌓였다는 이유로 이제 이거 뭐 지금 이제 가격을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까 저기 좀 전에 적자해서 올리는 얘기했지만 예 지금 국민 경제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고금리 뭐 무역 적자 뭐 예를 들면 이 뭐 우크라이나 뭐 전쟁 예를 들면 이 한파 이런 한파 겪어 보셨어요? 이런 복합적인 위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이게 뭐 느끼는 게 너무 지금 공공기관들이 정치한다. 불안당이네. 예, 요금을 높이니까 그다음 요금 높인다고 원성. 아, 지네들이 잘못해서 적자 낸 거를 예. 왜 국민한테 그쵸. 세금으로 돌리는 거죠? 가스비 올리고 간단하네 예. 등식이. 그쵸. 불만이 나오니까 그다음 이런 보도를 내는 거야. 미수금이 구조라. 근데 이 얘기를 뭐 그럼 3배 올려야 된대잖아요. 근데 이게 잘 보니까 올해 안에 이거를 해결하려면 3배 올려야 된다는 거야. 아까 말씀드렸죠. 가스공사 독점 기업이에요. 이게 가스 가격이라는 게 겨울이라는 시기가 지나면 또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뭐냐면 얼마든지 시간을 주면 가격 변동에 의해서 이것들을 완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하고 똑같이 보시면 안 돼요. 개인은 이렇게 적자가 나면 큰일 나죠. 제가 얘기 들었을 때 가스공사 네. 집단 소송해야겠네. 아까 그 나온 네. 그 가스공사법에 입각해서 네. 시민단체에서 이 가스공사 집단 그렇죠. 소송해야 됩니다. 이거 네. 지네들이 잘못해서 경영적자 네. 이러한 거를 국민들에게 전가시켜왔고 뭐 핑계는 LNG 뭐 예. 근데 그거 장기 계약해서 사실상 별 영향이 아니, 없다라는 그럼요. 게 자꾸만 드러나고 있거든요. 아, 이걸 왜 올해 안에 구조를 왜 해결해?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국민들이 힘들다 그러니까 이게 좀 정치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뉴스라도 딱 내는 그래서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예. 거기가 저 철도공사였던 최은혜. 최은혜가 갔다 그 양반이 거의 철도공사에 가갖고 예. SR팀 만들어서 민영화했거든. 그렇죠. 이 작업을 하는 거 아니냐? 가스공사 네. 또 여기다 팔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다양히 합리적인 드는 거죠. 이게 전부 이제 민영으로 가려고 하는 이 수순 아니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조가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대응이다라고 하면 네. 여기에는 국가 재정이 투입돼도 사실 상관없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걸 왜 이렇게 하냐. 그리고 아니, 버스값도 그래. 아, 좀 국가 재정으로 할 수 있는 거지. 왜? 지하철비도 마찬가지고. 예. 우리가 내는 세금 갖고 좀 그런 데 쓰라는 그렇죠. 거지. 어? 예. 그런 거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느끼는 게 국가는 부자야. 그렇지. 기업도 부자야. 근데 국가와 기업이 서로 짬짬이로 해서 기업 세금 깎아주고 예를 들면 대기업 예 국가도
부자야. 부자야. 근데 누구만 가난해? 국민과. 국가는 꽉 차 있어. 네, 가게만 가난해. 아니, 그러니까 왜 국가가 왜 필요한 거냐는 거죠. 우리가 왜 뭐 때문에 기업 물건을 사줘야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는 아주 등한 시에. 네. 어디 가서 술 먹고 앉아있고 네. 말이야. 주무처럼 팀장이라는 사람이. 술 얘기하니까 그러면 네. 그. 술과 담배가 마약보다 더 중독성이 심하다는 공공연한. 알겠습니다. 예. 아, 오늘 시간이 너무 흘렀습니다. 예, 예, 예. 우리 이지경 박사님, 예. 시사청담을 잘 들었고요. 다음 예. 주에도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이진, 뉴스버스의 이진동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진동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좀 오랜만에 뵈는 것 같아요. 자주 뵈다가 설 연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 안에 네. 바쁘셨습니까? 아니요, 항상 좀 뭐 아침 이거저것 여러 일들이 좀 많이 뉴스버스 운영에 나가시려고 참. 아, 기사도 써야 되고 기사도 써야 되고 월급도 네. 만들어야 되고 저희 뉴스버스도 홍보도 해야 되고 아, 뉴스버스 그 유튜브 홍보도 해야 되고 좀 독자 네. 좀 늘었나요? 저희도 조금씩 꾸준히 잘 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되는 네. 거예요, 유튜브. 아, 그래요? 예. 근데 그 기대치만큼 안 올라가서. 아, 그래요? 네. 뭐 사건 하나 이제 터트려야지 뭐 하나. 아, 뭐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네. 네, 뭐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이제 준비해 오신 게 이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그 문제인데. 뭐, 네. 여러 가지 걸. 여러 가지가 있죠. 네, 네. 기사가 쏟아져 나오죠. 네. 첫 번째는 일단 뭐 그. 주가 조작을 매도했다 이런 걸 법정에서 얘기한 공판 검사 두 명이 좌천됐습니까? 이제 좌천은 아니고 이동. 우리 저기 이제 김우겸 대변인이 좌천이라고 그랬다가 이 반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네네.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받았는데 쭉 보니까 이 인사를 할 때는 뭐 좌천도 있고 영전도 있고 그렇지. 이동도 있고 그렇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얘기한다면 자리 이동 이동인데. 쭉 내막을 봤더니 제가 오늘 아침에 지금 단독 기사를 올리고 왔는데 아, 뉴스버스에서 아, 네. 지금 들어가 보셔야겠네요. 네네네. 문제 뭐냐면 이제 한 사람은 대전지검 천안지청 발령을 냈고 근데 한 사람은 인천지검으로 냈어요. 그래서 법무부는 이 두 사람이 그쪽으로 갔지만 계속해서 공판에 참여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공소 유지는 할 수 있다. 아 그렇죠. 이제 그 일심 선고 기일이 2월 10일 날 잡혀 있어요. 네. 그럼 사실상 1심은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2심부터 그러면 이분들이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그렇죠.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쫙 알아보니까 취재해 보니까 한 분은 4월에 이 세계은행이라고 워싱턴의 소장 세계은행 국제 금융기구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파견 검사로 가게 돼 있어요. 와. 그러니까 좌천이 아니죠. 뭐야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래서 법무부가 하는 얘기가 본인의 희망들을 받아서 반영해서 인사를 했다. 근데 이제 김우겸 의원이 좌천이라 그랬으니까 이건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BBK 사건 특검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문재인 정부 와가지고 MB가 구속이 됐잖아요. 뭐 비자금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네. 그 당시에 비자금 단서를 잡았다는 얘기가 많았었어요. 특검에서. 그런데 일단 그 당시에는 다 덮었잖아요. 덮었죠. 네,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코스를 거쳤냐면 중수과장 특수부장 이 코스를 쫙 간단 말이에요. 그게 MB 정권 때였어요. 관리가 되는 거죠. 저도 어떻게 보면 이 무슨 이제 이 수사했던 검사들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정 부분을 공개를 했다고 이거 마음에 안 들지만 안 들지만 더 뭔가를 알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좌천시켜 이러기보다는 관리를 해주는 거다. 거의 갈래 검사를 봤을 때 가고 싶겠지 세계은행. 뭐 이제 희망 그 법무부 얘기가 그랬잖아요. 희망을 반영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의견도 들었겠죠. 예. 그럼 검사들 입장에서 그동안 이 여기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에 꽉 매여 있었잖아요. 물론 고생도 했겠죠. 그 리스크도 있고 사실상 네. 매여 있었는데 아 너 여기 저기 예를 들어서 해외 파견 갈래 그럼
엄청 좋아하죠. 서로 가려고 하는 곳 중에 하나일 거라고 봐요. 근데 그러면 이제 뭐 이심부터도 뭐 김건희, 최은순 이런 얘기 안 해도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법무부는 그 두 명의 검사가 앞으로도 공판에 관여할 거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사실과 좀 다르다. 다른 설명이다. 다르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건 법무부가 거짓말한 거네. 뭐 이제 법무부 입장에서 그런 거죠. 4월까지는 안 가니까. 4월까지는 안 가니까. 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다른 검사 한 명은 인천지검으로 이제 갔는데 그것도 이제 보면은 과거에 이제 이런 그러니까 소위 말 직관이라 그러거든. 수사 검사가 공판까지 참여해서 공소 유지까지 하는 걸 직관한다 그래요. 아, 그래요. 직접 참여한다 그래서 직관한다 그러는데 이 중요 사건 같은 경우는 다 직관을 많이 해요. 복잡하고 어렵고. 그렇지. 그렇지.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수사 검사가 공판까지 나와서 이제 공소 유지까지 하도록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다섯 명의 수사 검사가 있었는데 네. 지난해 2월 그러니까 정권 바뀌기 전에 어디 인사가 났었고 그 이후에 정권이 바뀐 뒤에 또 한 명 인사가 나고 그리고 뭐 또 한 명 또 국외로 국외로 나갔다 그래요. 세 명이. 그리고 이제 이번에 두 명 이렇게 아까 한 분은 이제 해외 파견 예정이 돼 있고 또 한 분은 인천지검으로 발령이 났는데 그분도 공소 유지를 하려면 발령이 이제 소속이 바뀌었잖아요. 네. 바뀌었으면 그 소속청에서 너 가서 할 수 있도록 배려 허락 이런 걸 해줘야 돼요. 상급자가 인천지검장이 너 아니야 가지 말고 끝나는 거네. 그렇죠. 가지 말라고 못 가는 거죠. 다른 일 해야지 지금. 네, 그렇죠. 바빠 죽겠는데 맡겨놓은 일 해야지 하면 못 가는 거예요. 검사가 바뀌는 거구만.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고검 공판부 검사들이 나가서 진행을 하게 되죠. 뭐 검사가 없으면 안 되니까. 자, 그런데 대표님. 그 두 검사가 그 법정에서 무슨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지난번에 한번 제가 그 물어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간단하게. 예.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의도적으로 공개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도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수사 검사 입장에서는 뭔가 이게 드러나기를 수사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야 되는데 그리고 그 밝혀낸 만큼 뭔가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김건희 여사는 아직까지 소환 한 번 안 했잖아요. 맞아요. 조사 한 번 안 했잖아요. 이제 그 수사 검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속에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특검이 될 경우는 자기가 또 뒤집어질 그렇죠.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공정하지 못하다 정의롭지 못하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 속내를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검사는 공소장으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소 낸 내용에 대해서 법정에서 공소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증인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노출을 시킨 게 아닌가라는 상당히 의도성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나온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김건희가 8만 주를 뭐 매도했다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런 거죠. 그때가 이제 작년 12월 2일 공판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 8만 주를 이렇게 때려주셈. 그리고 나서 뭐 매도하라 하셈. 이러고 나서 이제 이런 문자가 주가 조작 공범들끼리 오고 나서 7초 만에 그다음에 김건희가 직접 이렇게 이제 그 매도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공판 과정에서 검사가 이제 얘기하면서 나온 사실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때 이제 검사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이제 아까 금방 그 8만 주 매도하셈 하고 이제 7초 만에 매도가 네. 이루어진 걸 하면서. 그러면서 물어본 게 있어요. 이제 뭐예요? 그 하나만 추가로 물어볼게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당시 김건희 명의 대신증권 계좌는 영업점 단말로 김건희가 직접 직원에게 전화해 거래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 사실관계를 얘기한 거잖아요. 이걸 전제로 해놓고 그럼 그 문자를 봤을 때 문자를 봤을 때 아까 이제 그 8만 주 때려주셨으면 이 문자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럼 이모 씨 가 김건희한테 공범 중에 한 명인데 이모 씨가 김건희 씨한테 전화해서 주문 내라고 할 수 있는 관계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굳이 이 물어볼 때 앞에 이 전제 사실 문자 메시지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공개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공개해 놓고 질문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의도성이 있다. 그러니까 뭐 있는지 없는지 이거는 이제 속마음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드러난 외양으로 볼 때는 예. 뭔가 어떤 그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뭐 인터넷 언론 쪽에서 보도를 하고 그렇죠. 뉴스버스에서도 보도를 했고 여러 군데 보도가 됐죠. 네. 제도권 언론은 뭐 네, KBS도 보도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네. 아, 그랬군요. 근데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이제 그 주가 조작이 1차 주가 1가 1차와 2차가 있어요.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3년 동안에 이제 쭉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도 중요해요. 나중에 이제 정리를 한번 해야 되는데 2월 10일이 10일이 공판인데 유무죄의 이 부분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이 전체를 하나의 죄로 볼 거냐 이걸 나눠서 볼 거냐 이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건 나중에 얘기를 나중에 하고 오늘은 왜 이제 아까 그 검사가 그 문자 메시지 공개한 게 중요하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뭐라 그랬냐면 아니다라고 했지. 2010년 5월까지는 주식 계좌를 다른 사람한테 그냥 완전히 맡겨가서 그쪽에서 알아서 했는데 우리는 모르지 않냐. 그리고 나서 2010년 5월 이후에는 뭐 손 끊고 없었다. 그렇지. 이렇게 해명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 문자 메시지에서 그 이후에도 했다는 게 나타난 거지. 그렇죠. 그게 이제 2010년 11월 문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선 때 뭐야. 이렇게 해명했는데 이거 완전히 배치되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선거 때 허위 사실 공표죄가 성립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니고. 아니지만 이제 고발이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여전히 대통령이기 때문에 또 남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지금 뭐 공소가 정지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런 여러 문제들이 지금 파생이 될 수 있어요. 또 김건희 씨 직접적인 문제도 되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제 그 주가 조작은 또 공소시효가 10년인데. 이걸 이제 끊어서 보느냐 아니면 아까 하나로 보느냐에 그것도 중요한 거네. 굉장히 중요하죠. 예,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2월 10일 날 네, 2월 이제 선고가 나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냐가 이제 나오잖아요. 법원에서. 네. 그래서 김건희 씨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 판결문에 또 나올지 안 나올지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아마 대통령실은 상당히 거기에 촉박을 곤두세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죠.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우리 기술인가요? 네. 그걸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부분도 거기에 이제 김의겸 의원이 고발당했죠. 그렇죠. 우리 기술에 김건희 그렇죠. 씨가 연루되어 있다라고 논평을 하면서 네. 그리고 뉴스 몇 개 언론에서 보도됐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뉴스타파도 좀 보도를 하고 네. 그리고 유료신문인가도 제가 찾아보니까 좀 보도를 했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뭐 최근에 나온 게 아니고 밝혀진 거. 그것도 11월 11일 공판에서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검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럽니까? 또 똑같이 마찬가지로. 또 문자 메시지예요? 아니 그 문자 메시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주가 조작 그러니까 김건희 씨 계좌를 관리했다는 그 투자사 임원이 하나 있어요. 민모 씨라고. 민모 씨가 있는데 이 사람 이해 진술 조서 중에 일부다. 네. 민 씨 등은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과 유사한 시기에 우리 기술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한 것이 확인된다. 그러니까 주가 조작 시기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시기에 민모 씨가. 네. 그러니까 우리 기술 주식을 대량으로 이렇게 좀 매매한 게 확인이 된다. 이걸 이렇게 전제로 깔아놓고 그다음에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뒤에 뭘 올렸다고 그래요. 근데 그 파워포인트에 김건희 씨, 최은순 씨 이렇게 이름이 있었다라는 거죠. 김건희 사람. 그러면서 거기에 나온 게 이름도 등장하고 뭐 해서 근데 뭐 20만 주인가 이걸 또 매도했다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파워포인트에. 네. 그거를 이제 그런 게 좀 보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이 이제 그 보도 다음 날인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또 다른 주가 조작 관여 혐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지금 대통령실도 발끈했잖아요. 뭐라 그랬냐면 대통령실 반박 내용은 어떤 겁니까? 13년 전에 단순히 특정 주식을 거래한 적이 있다는 사실 좀 인정을 한 거예요. 아, 네. 우리 기술 주식은 뭐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특정 주식으로 주식을 거래한 적이 있다는 사실 그건 인정한 거네. 네, 사실이 아무 근거 없이 어떻게 주가 조작이라고 주가 조작 혐의가 드러났다고 얘기를 하느냐. 네. 그래서 정보통신망법 그 상해 명예훼손이다 그래서 어제 고발을 했죠. 네. 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게 진짜 누가 언제 어떤 수법으로 주가 조작을 했고 어떻게 관여되어 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주가 조작 관여 혐의라고 했다. 이게 이제 고발 내용인 것 같아요. 실제 그래요?
아니 저 충분히 근데 저는 좀 이상한 게 네. 저걸 대통령실에서 반박도 할 수 있고 공격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저걸 고발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건 좀 너무 오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뭔가 드는데 큰 게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보다는 굉장히 예민해져 있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김우겸 의원 고발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다른 언론에 파급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언제 네. 누가 어디서 그런 주가 조작 혐의 한 것이 혐의가 없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죠. 이제 그 근거로 이제 김우겸 의원을 고발하면서 든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감원에서 고발되거나 수사된 검찰에서 수사된 적이 없고라고 없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검사가 그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있을 때 우리 기술 주식도 그 사람들이 작전 세력들이 매매가 있었다 관리를 했다. 똑같은 공범들이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건 검사가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건 뭐냐면 수사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그거를 알 수 있을까요? 수사했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저는 들여다봤다고 보는 거죠. 실제 저희들이 취재한 봐도 이제 이게 우리 기술을 주가 조작이다라고 할 만큼 갔는지 안 갔는지 잘 모르겠지만 거기까지는 결론 내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들였다봤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 우리 기술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한 것이 확인되고 실제 김우겸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네. 또 그 바로 올렸더라고요. 뭐라고요? 올렸는데 그 우리 기술 주식 그 노모 사장이 매매한 흔적이 있고 또 거기에 부소장이 기소까지 됐다 이런 얘기들도 올리면서 김우겸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한번 볼까요? 수사와 기소가 다 됐다라는 얘기지. 네, 그러니까 네, 얘네들이 네, 금감원이나 검찰에서 수사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공판 검사는 지금 우리 이진동 그렇죠. 공판 검사는 그 얘기로 들여다본 거라고 보이고 들여다본 거라고 봐야죠. 안 보고 나서 검사가 그렇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법정에서 네. 말이 안 되는 그리고 거예요. 나서 금감원에 대해서도 뭔가 이제 금감원이 이걸 그러니까 주가 조작까지라고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주가 조작이다라고까지는 가지 않았어도 뭔가 금감원은 그런 걸 상시적으로 체크하니까 검찰에서 금감원에 뭔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겠죠. 그러니까 상당히 민주당의 대변인 입장에 봤을 때 충분히 논평할 수 있는 거네요. 아,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왜 고발까지 했을까 반박을 할 수도 있고.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다른 언론에 파급되는 걸 좀 막아보자란 취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2월 12일 선거 기일이 남아있는데 이게 또 한 번 지금 등장해갖고 막 언론에 등장을 하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제 해석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좀 되고요. 네. 그래서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구나 이건 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네네네. 그래서 김 의원은 뭐라 그랬냐면 네. 어제 밤에 고발되고 나서 올린 페이스북이에요. 네. 이번 고발 계기가 되어 오랫동안 그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진실이 투명하게 드러나길 바랍니다. 이러면서 우리 기술 사장 아까 말했던 대로 사장 노모 씨 계좌가 동원된 주가 조작이 동원된 사실이 있고 그리고 그 노모 씨 부사장 이모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기소까지 됐다. 그러니까 이게 얽혀있다라는 거예요. 얽혀있다는 거네. 네. 도이치모터스에서 해먹고 네. 우리 기술 가서 또 해먹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니. 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상당하다. 관리를 하고 관여를 했고 분명히 뭔가 시세 조정 혐의가 있을 거다라고 충분히 의혹은 제기할 수 있을 정도라고 보는 거죠. 검사도 법정에서 그런 식의 의혹을 제기한 거고. 한 거고요. 그러니까 시세 조정을 했다. 주가 조작을 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의심이 간다라고까지는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근거가 충분하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충분하죠. 이 정도 얘기면. 뭐 그 정도 의혹 그리고 대통령 배우자잖아요. 공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렇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 대통령실 해명 중에 하나가 13년 전 단순히 특정한 주식을 거래했다는 적이 있다. 굉장히 우연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건 인정한 거네. 아, 인정했는데 우연한 사실을 가지고 사실. 어떻게 주가 조작이라고 하느냐라는 게 지금 대통령실의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코스닥 상장회사니 코스피 상장회사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작전했던 그 사람들이 거래하는 우리 기술을 하필 우리 기술을 이렇게 해서 선택해서 그 김건희 씨와 최은순 씨가 거래한다는 것 자체는 정말 이게 우연
뭐 어떻게 돼야 되죠? 이게 로또 확률보다 더 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도이치모터스는 그 근데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자꾸 이런 우연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김만배 씨 누나가 집 사준 것도 정말 로또 당첨될 확률보다 더 높은 거 아니에요? 더 막 큰 거 아니에요? 이런 우연들이 너무 많아서 아 참 뭐 야 이거 우연이 이러는 우연이 많을까 이런 우연, 생각이 들어요. 우연 대통령 부분에 그러니까 모든 게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아무튼 간에 이런 이제 그 대통령실에 주장한 거는 우연이다. 우연한 일을 어떻게 주가 조작이라고 얘기를 하느냐라는 게 이제 김우겸 의원 고발 취지라고 봐야죠. 그럼 물어봐야지 왜 그게 우연입니까? 어떻게 길 가다가 네. 로또 맞았습니까? 네. 참. 그 더 자세히 들여다 보시겠지만 우리 기술로 해서 그 도이치모터스 관련자들이 얼마나 네. 또 벌어먹은 거예요? 그건 이제 알 수가 없어요. 아직은 모르는 거죠. 네, 네, 그 우리 네. 기술이 어떤 회사인지도 모르겠어요. 네, 네. 저는 이제 아직 그 정도까지. 아, 도이치모터스는 그게 수입 딜러 회사였던 네, 거 아니에요? 네, 자동차 딜러 회사죠. 알겠습니다. 네. 자, 시간이 조금 됐는데 우리 저 기본소득당의 오준호 대표하고 민주당의 남영희 부원장이 기다리고 계신데. 아, 그렇습니까? 네, 자, 두 가지 준비한 사실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어떤 게 뭐 네. 뭐가요? 어떤 부분이죠? 그러니까 둘 다 물어봐 주세요. 아, 그래요? 아, 그래도 하고 싶은 거. 아니, 아니요. 그거 물어보시죠. 저거 얘기할까요? 이재명 검 장애 투쟁 시도한 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기자 입장에서. 예. 장애 투쟁이요? 예. 검사 독재 정권의 공포 정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정치적으로 뭐 민주당에서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 거기서는 저는 이제 노코멘트에서 당내 문제이기도 네, 하고 하는데 근데 이제 네. 그날 이재명 대표가 출두하면서 윤석열 검사 그러니까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 맞아.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또 검찰 뭐 파시오까지 얘기했어요. 검찰 뭐 파시즘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충분히 저는 수긍할 만한 얘기고 일리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왜 네. 그러십니까? 네. 이게 주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윤석열 정권이 들어와가지고 소위 말하면 사정기관, 권력 감시기관 이런 거는 전부 검사들이 장악을 했어요. 맞아요. 자 한번 보시면 그 고위공직자 1차 인사검증을 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맞아. 그 한동훈 장관 밑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 시행령을 해서. 네, 한동훈 검사 밑에 들어가 있고 2차 인사검증을 하는 인사비서관 검사 출신이죠. 그리고 국정원 있죠. 국정원에서 인사예산을 다루는 기조실장 검사 출신이죠. 그리고 금융검찰이라고 할 수 있는 금감원장. 맞아. 거기도 검사 출신이죠. 그리고 최근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자 국수본부장이 이제 임기가 다 돼서 새로운 지금 국수본부장을 지금 또 지금 뭐 이렇게 검증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또 뭐 세 명인데 뭐 두 명은 경찰 출신 한 명이 이제 검사 출신이다. 근데 검사 출신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부분도 이제 그 중수부 경력이 있는 뭐 특수부 검사 출신인데 사단이네. 윤석열 사단까지는 아닌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이제 좀 봐야 하는데 같이 근무한 연원이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분이 또 유력하게 지금 물망에 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러니까 사정기관이나 권력감시기관 그리고 인사 관련 기관 이런데 소위 말하면 그러니까 길목들이란 말이에요. 권력을 유지하는 길목에는 지금 검사들이 다 배치돼 있다. 그건 뭐냐? 이 검찰 권력이 소위 말하면 이 아까 사정기관이나 이런 데를 식민화 시킨 거예요. 틀어진 거잖아요. 위에서 식민화 시켜놓은 거예요. 완전히. 식민화. 예, 그러니까 금감원장은 옛날로 하면 뭐 총독 같은 거죠. 금융계에. 그렇지. 그래서 금융계에 처음에 이제 그 검사 출신이 갔을 때 금융계도 이제 원로들이 굉장히 자존심 상해했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잖아요. 금융 관련 수사를 했다고 해서 금감원장으로는 전례가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이렇게 보면 충분히 검사 독재 정권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이제 앞으로 지금 뭐 굉장히 아니 검찰들이 뭔가... 이렇게 딱 그런 사정 기관의 길목을 잡고 있으면은 목을 틀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그렇죠. 이제 국가 운영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검사 위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엊그저께도 이제 지금 그 공직감찰팀이라는 거 이런 게 있었잖아요. 아, 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뭐랄까 전체 국가 운영이 어떻게 되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눈을 불아리는 식으로 이렇게 정치판에서도 그러잖아요.
눈을 크게 뜨고 불아리고 호통치고 하니까 나경원은 이렇게 물러서는 거고 하는 거지. 예,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 그런 시스템, 그러니까 검사 무슨 검사 조직이 운영하는, 그러니까 검사 대통령, 검사의 어떤 티가 굉장히 많은다 그럴까요? 이런 식으로 지금 다 전국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게 아닌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그래서 검찰에 뭐 오브 더 검찰, 뭐 포 더 검찰, 바이 더 검찰. 아, 그래 그 얘기를 이제 그 출두하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뭐 그게 터무니없는 그 아니고 충분히 저는 일리 있고 그렇게 얘기 지적할 만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님을 또 못 다한 얘기 또 다음에 우리 조만간 또 그, 그렇죠. 많이 준비해오셨는데 많이 준비한 게 아직 재밌는 얘기들이 이제 꽤 있는데. 아, 그래요? 왜 이제 그 이재명 대표와 검찰 간의 싸움도 재밌거든요. 그래요? 네. 그거 한번. 그게 이제 이번에는 대장동 때문에 갔잖아요. 근데 이 배임죄라는 게, 업무상 배임죄라는 게 이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그 네. 뭐라고 공직선거법 위반 얘기를 하면서 요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선거에 미치는 행위, 행위 하나하고 네. 미치려는 의도 두 개를 얘기를 했잖아요. 이 배임죄에서 중요한 거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을 해야 되는 것 네. 하나하고 또 하나는 고의성이 있어야 돼요. 이 두 부분이 충족이 돼야 처벌이 가능해요. 네, 지금 뭐. 그러니까 이제 재산상의 손해 문제 때문에 자꾸 이재명 대표는 내가 5,503억을 환수한 거다, 벌어준 거다. 일공단도 걔들 거 뺏어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한 거고 이걸 강조하는 거고 이제 검찰은 얼마를 벌었든 중요한 게 아니고 초과 이익 환수 거기 조항에 결제를 해서 알겠습니다. 그 돌아가야 될 일이 조금 못 돌아간 게 이제 손해를 입혔다 해서 이 두 부분에 이제 싸움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의도적 그 아까 고의성 부분도 어떤 게 있냐면 이재명 대표 중에 내가 1,102억인가를 걔들 걸 다시 저기 가져왔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검찰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든가 아까 말했던 의도가 있다. 알겠습니다. 의도성을 이제 부각을 계속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아마 기소는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남겨놨다가 기소는 할 텐데 너무 재밌어요. 재밌는데 네. 이게 나중에 법적으로 굉장한 공방이 될 겁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걸 영장을 치면 영장이 나올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 정도예요? 있습니다. 네. 빨리 우리 이준석 대표님 시간 잡아야 해요. 근데 영장을 칠 겁니다. 알겠습니다. 왜 치냐? 아니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면은 구속 영장 그 저기 무조건 기각하게 돼 있어요. 네, 체포 동의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네. 근데 검찰은 그걸 나름 노린다고 봐요. 그렇죠. 예. 네, 그걸 노리는 거이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하면 체포 동의안 부결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불구속 기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검찰이 어떤 게 있냐면 영장을 청구했을 때 기각될 리스크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 그러네. 그렇잖아요. 알겠네. 예. 그래서 저는 구속영장 반드시 친다고 봐요. 그거 체포동의안 부결하면 불구속 기소하는 거죠. 그건 또 비밀이 숨어 있네. 저기는 보잖아요. 저기 국민들한테 이렇게 보여줄 수 있잖아. 우리 구속영장 청구했다. 그리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방탄국회 했다. 그렇죠. 그것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구속 기소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는 애초부터 이게 불구속 기소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아니, 너무 좀 설령 기소를 해도. 얘기 좀 남겨놓으시고요. 다음 주 해야 되니까 네, 좀 남겨놓으시고. 네, 네. 오늘 이진동 네.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정치 네. 파이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정치 파이터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너무 끌고 가지 마시고. 예. 말씀 많았어요. 아, 우리 정치 파이터 새로운 손님이 남영희 부원장님이 초대하신 모양이죠. 아, 네. 네. 뵙고 싶었습니다. 아, 그래요. 제 왼쪽에 계신 분은 기본소득당의 오준호 공동 대표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기 소개 좀 잠깐. 나는 어떤 사람이다?
네, 반갑습니다. 네.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네. 오준호입니다. 아.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기본소득당 대선 후보로 출마하기도 오. 했습니다. 오, 대선 후보로 우리가 모셨네요. 고마워, 네, 지금은 기본소득당 공동대표이자 네. 또 정책연구소 소장으로 아. 있고요. 네.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주제로 다양한 책을 쓰면서 작가로도 활동을 해왔었습니다. 작가이자 정치인이자 대선 후보. 네. 남이 부원장님도 대선 후보 반열에 올라가신 거예요. 아, 왜 그러세요? 왜 보내신다고 그러세요? 지역에서 뺀치나 따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본소득당인데. 네네네. 이게 왜 기본소득당이라고 하셨습니까? 참 궁금해요. 네. 저희들은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 사회를 정말 보다 정의로운 방향으로 대전환하기 위한 예. 반드시 필요한 어떤 수단이다, 제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 기본소득을 실현하는 것을 중심으로 네.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제에 또 개입해 보기 위해서 한국에는 별로 있지 않았던 네. 단일 의제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기본소득당입니다. 알겠습니다. 요새 제일 눈에 띄는 당이 사실은 기본소득당이거든요. 저는 오준호 대표님은 사실 잘 몰랐고 우리 용해인 의원이 일당 100을 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얼마 전에 국조특위에서도 매우 활약을 해주셨고 기본소득당의 그 기본 취지에 대해서도 너무 말씀을 잘 해주시고 흡수력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많은 그 일반 시민들에게 네. 전달력이 엄청나게 네. 뛰어난 부분이 있어서 네. 저도 기본소득당 굉장히 끌리는데 어떻게 그 당에 영입을 좀 어떻게 좀 아, 예. 제가 원래 적극 이재명 보겠습니다. 대표를 대선 후보로 지지할 때 가장 제가 그 지지했던 첫 번째 요인이 기본소득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본사회에 대한 안도 민주연구원에서 계속 연구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기본 시리즈, 기본 시리즈. 그럼요. 같은 뜻을 가진 그런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께서 경기도지사를 하셨을 때 제가 찾아가서 뭐 만남을 인터뷰를 한 적도 있고 기본소득 해라 아이디어를 주신 거예요? 예, 대표님? 제 책을 또 전달드리면 아, 그런 이 책으로 공부를 하셔라. 아, 그래요? 이렇게 또 그래, 말씀을 오늘의 이재명을 만드신 너무 분이네. 너무 깔때기 아닙니까? 네. 제 책의 내용들을 또 정치 활동하시면서 많이 이야기하시기도 하고 네. 또 어떤 점은 제가 볼 때 좀 부족하다라고 제가 지적하기도 하고 그런 그래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많이 배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저 기본소득당의 우리 오진호 대표님 그리고 민주연구원의 남영희 원장님 두 분께서 첫 번째 주제는 세상에 이런 집권 여당 전당대회는 없었다. 참. 먼저 얘기하셨습니까? 저기 그것처럼 극한 직업 외에 영화 제목처럼 얘기하셨어요. 이런 전당대회는 없었다. 전당대회인가 조폭대회인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뭐 저는 뭐 언론에서 계속해서 이제 김기현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양강 대결에 대한 네. 초점을 맞추고 있던데 네. 결과는 달라질 게 없어서 처음 그 국민의힘의 38 전대 시작할 때는 김장 연대였다면 이제는 신 김장 전대가 될 거다. 신 김장 그러니까 신 김장. 뉴. 신. 원래 김장 김치는 처음에 각 집마다 맛이 다 다르거든요. 뭐 굴을 넣는지 뭐 오징어 젓갈을 넣는지 다 달라서 처음 새김치일 때는 맛이 기대도 되고 또 이게 조금 익을 때 어떤 맛일까 하느냐 팍 쉬고 나면 어떤 그 재료를 넣은 김장이 다 똑같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결과가 빠난 쉰 김장 전대가 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 대표는 오늘 어떻게 보세요? 과거에 윤여정 배우님이 출연하셨던 TV 프로그램 중에 윤식당이라는 게 있는데 네. 참 재밌게 봤는데 윤실의 식당. 윤식당. 윤식당이에요. 네, 윤식당 아주 재밌게 봤는데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윤석열식 사당 만들기 윤사당이다. 아, 그것도 윤식당이네. 거기서 카피했구나. 윤식당은 힐링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네. 흥행도 됐고요. 하지만 지금 윤사당은 사실 호러죠. 힐링이 아니고 대통령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꼭두각시 대표로 세우기 위해서 줄 세우고 낙점 찍고 반대할 만한 사람은 찍어내는 완전히 호러 프로그램이고 네. 또 이렇게 답정러식 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흥행도 이대로 가면 거의 실패할 거다. 대표님 이번에 안철수가 될 것 같아요? 김기현이 될 것 같아요? 나 참 궁금해. 안철수가 요새 어려서 좀 부각하고 있어. 뭐 뒤에 또 얘기하겠지만 네. 나경원 뭐 전 원내대표가 지금
이대로 있을 거냐, 어떤 역할을 할 거냐에 따라 좀 달라질 텐데요. 뭐 최근에 인기 있었던 뭐 드라마 중에 이제 글로리라는 드라마에서 아, 주로 드라마 평론을 많이 하시는구나. 아, 이런 말을 알기 쉽게 쉽게 그렇지. 쉽게 강조해주시네요. 예. 사실 이제 주인공이 본격적인 복수를 하기 전에 이 드라마가 시즌이 종료가 돼요. 아. 그러면 본격적인 복수를 할 거냐 이런 게 이제 궁금증을 유발했는데 지금 나경원 전 대표가 그렇게 찍힘을 당했는데 이대로 있을 거냐 뭔가를 할 거냐에 따라서 아, 이제 이 국힘 전당 대회의 어떤 좀 상황이 많이 달라지지 않겠나. 아, 이거 오 대표님은 나경원이가 그냥 물러선 게 아니라 복수의 칼을 심장에 꽂고서 너 봐라 이러고 있다. 저는 그 결과에 뭐 답정 너라고도 말씀하셨고 쉰 김치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뭐 김기현으로 그 대표가 결정되는 상황인 것은 모두가 다 지금 예상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나 전 의원이 앞으로 역할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부분은 그 호러물 이라고 말하는 데 답이 있어요. 그게 폭력적으로 사실은 제거했거든요. 숙청을 그치. 했습니다. 맞죠. 근데 그리고 마지막 불출마 선언을 본인 페이스북에 올릴 때 불출마 선언 용기 있게 내려놓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말을 해놓은 다음에 그 영상은 오빠 나 여기 있어라는 그 예전에 그 대선 지원을 했던 유세 장면을 딱 띄워놨어요. 이 얘기는 윤심이 작동을 해서 나를 다시 불러주지 않으면 나는 움직이긴 힘들지만 언제든 날 끌어당겨주면 역할을 할 수 있어라는 메시지 같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미련이 있고 뒤끝 장렬을 같았거든요. 그 그래서 복수의 칼은 윤심보다도 그 옆에 복수의 있는 칼을 들고 싶지만 지금은 할 수 없다. 이 전대 내에는. 왜냐하면 그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우리가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서열이 높아 보이는 김건희 대통령의 그 어떤 뜻이 전달되지 않는 이상 이 전대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 이번에 본인이 불출마하면서 다시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가야 했던 내려놔야 했던 이유들이 하나하나 나오지 않겠어요? 저희가 말하는 호러물 그 캐비넷 속에 있을 것 같은 뭔 많은 그런 의혹들이 하나 둘씩 나오면 그거 견디기 힘들어서 내려놓은 거나 다름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은 오빠 윤석열보다도 네. 그 옆에 계시는 그렇죠. 서열 1위 김건희에 대해서 이제 글로리가 되는 거예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이런 부분들이 보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인 것이기도 맞는데 참 저는 우리나라 이 현대 정당 정치의 참 퇴행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은 없었어요? 현대 정당 정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철학과 좀 이해를 공유하는 유권자들의 어떤 의지를 반영해서 돌아가는 것인데 그렇지. 그래서 당내 자체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하는 것은 용산에서 누구를 낙점할 거냐, 누구를 줄 세울 거냐, 또 여기에 맞춰서 다들 이렇게 줄을 대고 있는 현대 정당 정치 자체의 퇴행이고 어떻게 보면 과거 총재 정치 같은 걸로 돌아가고 있는 거다. 삼김 시대의 총재 정치. 아이러니하게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뭐라고 했냐면은 제왕적 대통령제와 자기는 뭐 모든 걸 걸고 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싸우고 있네. 싸우겠다. 그래서 보여준 게 청와대 멀쩡한 청와대에서 나와서 용산으로 시민들에게 가까이 가겠다라고 하면서 그 근처에서 집회도 못하게 하면서 네. 용산으로 가신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안에서 더 검사들, 지인들로 측근들을 이렇게 채워놓고 당에는 당무에 이렇게 개입을 하는 것은 자신이 했던 말과 거의 180도 다른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더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180도 달라졌잖아? 근데 뭐 난 그냥 하는 거야. 개치 않아. 일관성은 있어요. 그때 그 대선 후보 시절에 저희가 막 빙하에서 온 둘리 같고 막 이런 얘기하면서 흑백 TV 같은 사람이야. 막 이렇게 양쪽으로는 70년대, 80년대 인물 아니야? 라고 했던 게 뭐 어플리케이션에 앞으로 미래에는 여기에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생길지 몰라. 뭐 이런 얘기 했을 때 정말 이 시대 사람이 맞나? 그랬지 않습니까? 그대로 지금 제왕적 그 대통령의 모습을 보이면서 본인이 마치 총재인 양 행세를 하고 있는 거는 제가 볼 때 일관된 모습이고요. 정말 책 한 권만 읽고 나서 자유, 민주주의만 외치고 있는 그 프리드만, 모습에서는 프리드만. 변한 게 없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 그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민주성을 가진 그 정당의 모습은 완전히 퇴색됐죠. 근데 더 한심한 것은 대통령이 네. 그렇다고 해도 그 안에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다선 의원들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그래도 같이 함께 발을 맞춰왔던
의원들마저 뭐 그 완전히 폭고와 뭐 폭력 그리고 이런 반민주적 행태 호응하고 수능을 하고 있어요. 이 모습이 너무 처참한 거죠. 저희가 같이 정치를 하고 있지만 부끄럽기 짝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 말씀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 윤사당 프로젝트가 성공한다고 해도 한국의 보수정당, 좀 가치를 중심으로 보이는 보수정당으로 가는 길은 또 10년 이상 후퇴할 거다. 이것은 한국 전체 전반에 대해서 참 불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보수정당과 지난번 박근혜 기중으로 있어야 되는데 사건에서 없어져야 할 당이 어떻게 살아갖고 말이지. 그래갖고 윤석열이라는 인물을 내세워서 대권 장악하고 그러면서 이제 검찰에 의해서 또 지배당하고 그리고 또 어젠가 그제는 이 3일 연속으로 말이죠. 그 뉴스 보셨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님께서 친히 이 지역구 의원들 10분을 또 관저로 초청해서 식사를 하시고 또 그 다음에는 3일 뒤에는 비례대표 의원님들을 다 모시고서 관저에서 오찬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참 이거는 또 뭐예요? 관저에서 전당대회를 하는 거냐? 무슨 얘기를 했을까 밥 먹으면서? 지난 사랑 얘기 했대잖아요. 그 두 분의 부부의 애정 얘기를 했대. 노래도 잘한다. 정치 얘기는 빼고 그런 얘기 했다고 했는데 제가 연령대가 비슷해요. 저희 남편과 저도 이제 한 9살 차이 나고 거기도 보면 12살 이상 차이 나는 부부 아니겠어요? 그런 부부들이 지금 뭐 몇십 년 살면서 새록새록 뭐 사랑한다 뭐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참 저도 귀기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 뭐 좋은 얘기죠.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가 보지 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전당대회를 관제에서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도 김건희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뭐 이전에 김병숙 여사도 뭐 여성 의원들 만나고 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실제로 그런 큰 선거를 앞두고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줄 세우게 하는 그런 활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본인이 내조만 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요. 조그만 사과라도 하고 무슨 활동을 하든지 지금 허위학력 경력 생겼을 때 내조만 한다고 그 그랬어. 시장에 가가지고 어묵을 먹으면서 대권 행보를 하듯이 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도 그렇고 너무 뻔뻔스러운 것이 본인이 했던 말 아까 윤정윤이라고 할 수 있는 윤 대통령이 했던 말을 그대로 본인이 하고 있는 모습하고 똑같은 걸 보여줘서 이 정부의 그 민낯이라는 게 정말 뻔뻔스럽게 짝이 없다. 제가 계속 이렇게 설 지나고는 말 좀 이쁘게 하려고 했는데 험한 말만 하고 있네요. 우리 기본소득당 대표님 앞에 보시고. 윤상현 그 의원인가는 또 너무 아름다우신 분이라 그랬잖아. 아니 역대 영부인 중에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 어디 있었냐고. 뭐 그 개취긴 하지만 눈도 참 나쁜 분이죠. 곤란한 질문입니다만 우리 오전호 대표께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역대 영부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입니까? 곤란한 답변 안 줘도 돼요. 질문이 좀 잘못됐어요.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정말 문제가 정치를 새롭게 바꾸겠다라고 한 사람이면 정치를 하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면 제도를 개혁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윤 대통령의 마인드 그리고 윤 대통령 옆에 있는 김건희 여사를 포함해서의 마인드는 그 자리에 내가 앉으면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앉으면은 개혁이든 뭐든 다 해결되는 거 아니냐. 이 제도를 바꾸고 조건을 바꿔서 사회를 전환시키는 게 아니라 그거 내가 하면 돼. 내가 하면은 뭐가 아무 문제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인드 자체가 전근대적이고 제왕적인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은 늘 빠져 있어요. 워낙 지금 상징성 있게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우리 대한민국 질서를 흐트려 놓다 보니까 정작 이게 혼이 나야 될 만한 책임 여당에 대한 비판은 또 빠져 있는데 김기현 후보와 안철수 후보 두 분 중에 누구라도 그 정책에 대한 이야기, 제도에 대한 이야기 합니까? 지금 경쟁을 하면서 누가 더 윤심에 가까운지만 계속 경쟁하고 무슨 있어요. 청년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갈라치기 정책 그 혐오를 기반에 둔 그런 정책들 얘기만 말도 안 되는 얘기만 계속 해내고 있는 상황이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거든요. 어쩜 그 대통령하고 그렇게 괴를 같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대통령 한 명 바뀌었을 뿐인데 그 괜찮았던 사람들도 모조리 무능해지는 게 너무 신기할 뿐이거든요. 그 제가 이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예전에 세월호 참사도 지금 제가 조사도 하고 기록도 한 입장에서 네. 이 참사를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조직 문화라는 것을 좀 주목을 하는데 재밌었던 거는 이 조직 문화의 가장 큰 문제 혹은 뭐 문제 있는 조직 문화라는 건 뭐냐?
바깥에서 볼 때는 해결하기 짝이 없는데 내부에서는 그 관습대로 해야 성공도 하고 그게 이제 하나의 중요한 어떤 수단으로 통용되는 것이 가장 문제 있는 조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즉 바깥에서의 시선과 내부에서의 어떤 수단이 완전히 괴리되어 있는. 바깥에서 보면 이 어퍼컷 따라하기 뭐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윤석열 아바타 하자는 거네라고 하는데 아니 내부에서는 그렇게 해야 표심이 실제로 모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조직 문화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김기현 그 양반 참 따라할 거 없어. 그걸 따라해. 집단 체면에 걸린 것 같아요. 그 어퍼컷 따라하기도 그랬고 안철수 후보 보셨죠. 양말. 메쉬 그 양말. 그 왜 그물 망사 같은 양말. 그렇게 닳기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안철수 그런 양말 네. 신어가지고 1,500억도 기부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재단 본인이 만들어가지고 청계 재단과 비슷한 거 아닙니까?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걸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사회에 다 환원한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민의힘 들어가서 집단 체면에 뭐 걸린 것 같지 않아요? 하여튼 그 라인만 쓰면은 사람이 얼굴이 두꺼워지고 그냥 이 기본 상식을 다 잃어버리나 봐. 안철수 후보는 양말이 문제가 아니라 양심이 문제인데요. 예, 사실 국민들의 입장에서 좋은 정치라는 것은 야 정치인이 막 해진 양말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렇지. 모든 국민에게 이 겨울을 날 수 있는 따뜻한 양말 같은 그렇지.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지금까지 그런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증세 이런 거 항상 반대해왔고 그가 속한 당은 이 대기업들이나 부동산 부자들의 네. 감세에 앞장서고 있는 당이고 기본소득 같은 거 안철수 후보는 항상 그거 포퓰리즘이라고 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예. 그러면서 또 본인은 정말 재산이 3천억이 또 넘는데 해진 양말 보여주면서 마치 이게 무슨 정치인의 어떤 할 일을 한 것처럼 하는 거 저는 양말이 아니라 양심을 좀 바꾸셔야 된다. 근데 오 대표님 누가 될 것 같아요? 김기현이 돼요? 안철수가 돼요? 최근에 뭐 여론조사를 보면은 적어도 이제 김기현 후보가 본인이 처음에 이제 계획했던 대로는 안 되고 있죠. 그렇지. 예. 결선 투표 없이 그냥 한 방에 가려고 했고 또 나전 의원이 이렇게 낙마하면서 이 표를 다 흡수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지 안 되고 않습니까? 있어. 오히려 뭐 안철수 쪽으로도 상당히 흘러가고 있다라는 좀 분석이 나오고 오히려 김기현 후보의 표가 쪽 지지가 좀 는 것은 의외로 이제 황교안 쪽에서 황교안 후보 쪽에서 아 황교안도 있구나. 예. 그쪽 지지율이 많이 좀 깎이면서 그 극우 친박 표심이 조금 온 것 같다. 다시 말해 더 보수로만 좀 모여 있지 당에 대한 새로운 비전에 대해서 김기현 후보에게 기대가 좀 없는 상황이다. 뭐 이러니 이제 뭐 윤 대통령 쪽에서는 더 윤심을 막 이제 보여주려고 할 거고 김기현 후보도 그렇게 하겠죠. 그럼 만약에 그래서 그러면 용산을 계획했던 윤핵관이라든가 대통령이 기획했던 김기현 대표를 만들려고 하는 건 안철수가 되면 또 뭘 할지 알 수가 없잖아 도대체. 불안하지 않아? 그러면 심각한 레임덕이 오는 거죠. 윤 대통령으로 보면. 또 안철수는 지금 대선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노골적으로 찍어 누르기를 했는데 그 뜻이 당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통용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반발이 엄청나게 크게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안철수 후보가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을 기반한 여론조사라고 이제 또 새롭게 나옵니다. 전 국민 대상도 아니고 거기에서 조금 우세한 경우도 있고 조금 뒤처지는 경우도 있는데 결국 당원 100%로 가면 그 조직 줄 세우기에 의해서 김기현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게 답정너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번에 그 수도권에서 전당대회 그 전체 뭐 출정식 비슷하게 했죠. 예, 예, 예. 그때 국회의원들 다 와서 줄 섰죠. 거기 동원들 당원들 동원해서 뭐 8천 명 이상 모였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체육관 선거처럼 이루어질 것 같고 해서 변화되는 것은 없는데 그래도 만에 하나. 만에 하나. 이 반발심 지금 저희가 그 데이터상으로 보면 이전보다 훨씬 늘어난 청년층의 그 당원들의 표심은 분명히 지금 뭐 윤핵관들의 그 표심과는 좀 다를 것이다. 그리고 나경원을 지지했던 표도 있고 그죠? 또 뭐 이준석을 지지했던 표도 있고 유승민 후보를 또 의원을 지지했던 표들이 일정 부분 반발 심리를 뭐 왜 이렇게 작동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그들이 투표장에 나오지 않거나 뭐 투표를 하지 않게 되는 결과까지를 염두에 두기 위해서 명분 쌓기 하는 것 중에 하나 보이는 게
김기현 후보가 계속해서 갈라치는 그런 그 이준석 딸아기 같은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딱 두 가지 최근에 보이는 게 여성 민방위 다 뭐 완전히 100%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하고 SNS에 댓글을 달 때 국적을 달자. 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원인은 중국에서 뭐 네. 유입되는 이런 댓글들이 있다라는 반중 정서를 이용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결국은 저는 결국은 본인이 후보에서 대표가 될 텐데 청년들도 여기에 동조해줬어라는 명분 쌓기를 하기 위한 그런 정책을 내놓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여러분들은 오늘 제 왼쪽에 처음 보시는 이 대적은 누군가. 이 남영희 원장님은 여왕벌인가 봐. 뭐? 그 생각 하실 것 같은데 제 왼쪽에 계신 분은 아 이제는 안 바뀔 것 같아서 네. 나한테 메시지를 주셨어요. 좀 네. 오래 가자고. 그래갖고 너무 말씀도 잘하시고 제가 그래요. 기본소득당의 우리 이제 오준호 공동 대표님이 나오셔갖고 오늘 정치파이터의 첫 번째 출연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뭐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뭐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죠. 너무 큰 관심 가지면 또 한 가지만 영향력 아 그래 네, 영향 미칠 수 있으니까. 저는 어쨌든 현대 정당 정치가 제대로 발전해야 된다는 믿음 속에서. 네. 이런 가운데 또 국민의힘 내에 어떤 희망의 가능성이 있는가 이렇게 좀 보려고 하는데 아까 또 위원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그 내부에서 이런 윤핵관의 어떤 전횡이나 윤 대통령의 사당 만들기에 좀 저항하는 표심들이 있고 네. 그게 보여지는 것 네. 참 어떤 면에서 다이나믹하구나 이것도 네. 그래서 이들이 당내에서 좀 새로운 주체가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네. 뭐 현재 이제 윤 대통령이 너무나 노골적으로 지금 개입을 하고 있는 있어서 그 당내의 어떤 좀 희망의 가능성마저도 좀 죽이고 있다. 그리고 그 김기현 후보 좀 그래서, 후보가 그래서 보여지는 죄송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솔솔 상당히 구체화되는 것 같은데 신당 창당 얘기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나경원이든 뭐 이준석 혹은 뭐 안철수, 유승민들에게 용기가 있다면 그게 중요한 선택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뭉치면 힘이 세지거든요. 예. 유나이연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존에 대한 문제로 들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이러다간 진을 다 죽거든. 네. 그럼요. 가거든 그냥. 그럴 용기가 있느냐가 또 문제겠죠. 용기가 좀 없는 사람들인데. 전 결정적으로 나경원 의원을 저렇게 찍어 누른 것이 국민의힘의 분화를 완전히 앞당게 될 건데 그 결과는 3월 8일 이후다. 한 4월이 분기점이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오 대표님이 용기라는 문제, 그거는 용기라는 건 자기 정치적인 신념 그런 건데 또 그냥 뭐 검사들한테 잘 보여 살지 뭐 그럼 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국민의 변화는 이 정도로 네, 그렇게 하시죠. 알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전당대회는 아직 멀었죠. 됐다는 얘기였네. 기본소득당은 대의원대회라는 걸 대의원 합니다. 예, 2월 달에 대의원대회를 해서 올해 뭐 계획과 이후 총선까지 저희들 나름의 뭐 그런 계획들을 좀 논의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궁금해서 그냥 여쭤봤습니다. 횡재세 얘기 좀 할까요? 네. 이 얘기는 우리 저 오준호 대표님 말씀 많이 하시고 난방비 폭탄의 횡재세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가 작년에 그 난리면으로 좀 기억하는 네. 행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예. 유엔 총회인데 유엔 총회에서 중요한 얘기가 나온 게 있습니다. 유엔 네. 총회 그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이렇게 말했는데 네. 지구가 지금 이렇게 불타고 있는데 화석 연료 기업이 초과 이익을 저렇게 누리고 있는 것은 너무나 부정의하다. 횡재세를 각국에서 도입해서 이렇게 초과 이익을 환수하고 그걸로 에너지 취약 계층들을 지원하는 일을 네. 해야 된다라고 권고했어요.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 보통 통역기를 보통 다 정상들이 끼시는데 통역기도 안 끼시고 그냥 보시다가 막 박수를 치시더라고요. 그래요? 왜? 아 저게 뭐 동의를 하신다는 건가? 뭐 알고 박수를 치신 건가? 예, 횡재세는 이 고물과 고금리, 전쟁으로 인한 그런 에너지 가격 인상 이런 피해가 고스란히 정말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상황에서 특히 화석연료 기업들을 중심으로 너무나 막대한 초과 이익을 올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배 정의 차원에서라도 그것을 일부 환수해서 시민들의 고통 경감을 위해 써야 된다라는 네. 취지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횡재세라는 말 자체가 이게 윈드폴 텍스인데 바람 불면은 갑자기 사과가 나무에서 뚝 떨어지는데 밑에서 지나가다가 사과를 주웠으면 이게 내 노력으로 얻은 거냐 그게 아니라면은 함께 주변과 좀 나누는 책임을 가져야 된다. 우리나라 국내 정유회사가
그렇게 해서 지나가다가 횡재했다 이거지. 예, 그러니까 예. 세금으로 그걸 돌려줘야 된다 그런 거네. 근데 뭐 정부는 그 횡재세에 대해서 완전히 뭐 반대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반대 여전히 있는 것 같은데. 부자 감세를 하는 부자만을 위한 정부다라는 모습을 뭐 꺾지 않죠 그들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 정부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흥미로운 게 네. 제가 작년에 몇 번 이제 정당 정책 토론회에 나가서 네. 뭐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등과도 토론하고 그랬는데 횡재세 이야기를 하니까 아, 충분히 한번 검토해 볼 만한 사안이다. 그때 그랬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막 고물가, 고유가로 국민들의 막 분노가 불글불글하던 어떤 시점이었기 때문인데 그런데 당내에서 전혀 뭐 그런 것이 이제 소통되거나 논의되지가 않고 기본적으로 뭐 윤석열 대통령이 세금을 어쨌든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알레르기 반응을 갖고 있는 분이잖아요. 감세에 대한 어떤 소신. 근데 서민들 난방비 폭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알레르기가 없고 부자들 세금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만 알레르기를 보여주고 있다. 그죠? 그게 현실인데 이번 설 민심이 저희가 설 연휴 이후 첫 방송이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설 민심이 어땠냐 이런 것들을 궁금해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설 밥상에 올라갔냐, 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올라갔냐, 뭐 이재명 대표의 뭐 그 많은 검찰 소환에 대한 얘기들이 올라갔냐라는 질문들을 했는데 정작 올라간 건 관리비, 난방비. 폭등, 난방비, 네. 전기세. 지역에서 뭐 사람들 만나서 대부분 그거였어요. 저도 집에서 아파트 관리비가 진짜 두 배 이상 오른 맞아. 것을 딱 받아보고서 저희 원래 정말 19만 얼마 내던 게 41만 원 넘게 나왔다는 우와. 거 아닙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야 이런데 저 이제 언론에서만 보고 저거 저 정도였나 했는데 제가 직접 그, 그 명세서를 받아보고서 체감을 하게 됐는데 그렇죠. 엄청난 거예요 이 차이는. 근데 이런 난방비 폭등, 가스비, 뭐 전기세를 포함한 이런 그 폭등뿐만 아니라 생활 물가가 거의 다 올랐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메로나 아이스크림도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 좋아하는 술세도 지금 올린다는 거, 주조세도 올린다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났네. 이런 서민 물가에 해당되는 그 세금은 다 올린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 대한민국의 그 뭐 정유사 네 군데가 엄청난 사상 최고의 이익을 남겨서 거기에 특별 부담금을 떼서 좀 우리 일반 서민에게 나눠주자 재원 지원책을 하자 이거 정치의 본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득의 재분배를 잘하는 것이 정치의 본령인데 이것을 한덕수 총리든 대통령이든 다들 뭐 눈 감고 뭐 이거 성일종인가? 김 의원 성일종 의원도 성일종 그거는 그 외국에 비교하던데 국내의 정의업계는 그러니까. 수출해서 번 돈이니까 외국에서의 횡재세하고 다르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 횡재세에 대해서 뭐 반론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이야기가 외국과 우리는 이 산업 구조가 다르다 이 말 말씀 많이 하세요. 근데 초과 이득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는지 아니면 모르는 척 하는지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상품을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만들어진 그 상품이 자신들의 뭐 혁신이라든가 노력과는 무관하게 외부의 요인으로 가격이 너무 급작스럽게 폭등했을 때의 그 폭리에 대한 일부를 한시적으로 과세해서 맞습니다. 돌리자라는 거예요. 해외에서는 직접 시출을 하긴 하죠. 그럼 뭐 시추에다가 횡재세를 거두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영국의 경우에도 시추 자체에도 그냥 일반 법인세로 매우 강하게 세 과세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온 그 석유 제품이 외부 환경으로 가격이 오르면은 추가해서 횡재세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외국과 우리가 산업 구조가 다르다 이야기는 잘못된 것이고 작년에 그리고 올해까지 우리 뭐 고물가 고유가로 얼마나 국민들이 고통 받았습니까? 그 뭐 정부에서 유류세 인하한다고 했지만 유류세 인하한 것 중에 3분의 1만 가격에 네. 반영되고 나머지는 다 정유사의 이득으로 돌아가서 지금 뭐 연봉의 1000% 기본급의 1000%씩 그렇게 성과금 잔치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얻은 횡재 국민들에게 돌려서 취약층 지원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구조적인 전환에 써야 합니다. 안 할 거예요. 안 하겠죠. 그리고 산업 구조의 뭐 차이를 들면서 우리 수출이 또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 하는데 일단 많이 걷어진 부분에 대해서 걷자는 거고 또 고금리에 따른 은행의 영업이익이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성과급 잔치를 합니다. 근데 국민들 대출이자 높고 생활물가 높고 쓸 돈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러니 나눠주자라고 하는 취지니까 사실은 필요할 때 써야죠. 걷어야 되고 그러면 부자 감세했던 부분 사실 다시 돌려놓던지 네. 뭔가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이제 난리가 나고 나니 갑자기 대통령이 어제 긴급 뭐 1000억에 대한 그 재원 마련을 하겠다. 그리고 예비비를 쓰겠다. 이렇게 해서 1800억을 취약계층 117만 가구에
뭐 이렇게 애초에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으로 뭐 15만 2천 원이었던 것을 두 배로 30만 4천 원 지급하겠다고 네. 하는데 이것이 사실은 앞으로 사실 1월 달 말고 2월 더 오를 거거든요. 네. 그리고 3월, 4월에 또 확 올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한시적인 걸 가지고 얼마나 지원이 될지에 대한 부분 네. 걱정이긴 합니다. 그 우진호 대표님 그 지금 뭐 지금 김원석 당 공동 대표로 계시고 원장님 민주연구원에 계시니까 지금 정치 현안들 있지 않습니까? 네. 좀 여쭤봐도 되죠? 네. 노란봉투법 문제라든가 양국가위법이라든가 네. 기타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지금 잘 처리가 안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국관리법은 어제 부의했죠. 부의했고. 제가 좀 가장 최근에 관심 있는 노조법 2조 3조 문제 같은 경우에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노조 2.3법도 당연히 개정해야 되고 작년 말에도 국회 앞에서 많이 농성하시고 네. 이 부분에서 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좀 기대하기도 합니다. 네. 좀 지금까지 그런 역할을 좀 부진하게 하셨다 생각하고요. 아. 제가 그리고 기본소득당이 지금의 좀 가장 큰 관심사는 이제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겁니다. 이태원 참사가 여당의 그 반대 속에서도 어쨌든 국정조사까지 했고 네.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만 반대해서 나머지 세 정당이 채택을 했는데 저희가 보니까 매우 중요한 내용이 그것도 본회의 통과된 거죠? 예예 예, 네. 결과 보고서 네. 통과됐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 많고 지금 이 참사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도 그에 대한 예방조치, 대비조치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게 좀 드러났어요. 그런데 왜 어떻게 그렇게 대비하지 않았느냐까지는 지금 밝히지를 못했습니다. 네.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부터 이 국정조사를 넘어서서 정말 전문가들을 좀 모셔서 독립적인 진상조사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포함한 뭐 특별법 같은 것도 좀 필요하고요. 네. 이태원 참사의 온전한 진실 규명과 이 피해자의 회복과 지원을 위한 대책들이 필요한데 국민의힘 뭐 입장은 이미 뭐 경찰 검찰하고 있고 그리고 국정조사까지 다 끝난 거 아니냐라는 입장입니다. 유가족들은 그것 때문에 매우 지금 힘들어 하시고 이번 주말이 참사 100일이 되는 날이라서 여러 가지 이제 방식으로 좀 목소리를 내시려고 하는데 정치권이 이에 좀 호응을 확실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굉장히 좀 미흡했다라는 부분 지적이 따갑긴 한데요. 네. 저희는 그 제가 애초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결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을 요구를 했는데 이제 그 물꼬를 틀 것 같습니다. 이거 더 늦춰서는 국민의 공분을 잠재울 수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상민 장관의 탄핵부터 시작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제가 지적했던 많은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청와대 이전에 따른 혼잡 경비의 그 문제점, 네. 뭐 이런 것까지 더 깊이 나가지 못했던 부분은 아쉽거든요. 이것은 독립된 조사 기구를 둬서 유가족들이 원하는 네. 그만큼의 진실 규명을 해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2월 4일 날 이제 100일이 되더라고요. 참사 100일 추모제가 있죠. 하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잊지 않고 기억해주고 참석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날 가면 과무가 뭐 네, 김소독당 뭐 용해인 의원과 뭐 저도 함께 추모제에 참가하고 네. 2월 5일에는 이제 국회에서도 국민의힘은 좀 거부했습니다만 네. 다른 정당들이 국회 내에서도 추모제를 합니다. 그날이 아, 그래요? 예, 그날이 100일 되는 날이라서 뭐 그 행사에도 김소독당이 참여할 것입니다. 그 김진표 부장이 오케이 했어요, 그럼? 네네. 해서 이제 국회 내에서 이제 일단 민주당, 기본소득당 정의당이 정의당까지 예, 할 예정입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우준호 대표님 첫 번 출연이신데 어떻게? 아 제가 아까 인사 처음 드리고 사투리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고향이 어디세요? 경상도 어디세요? 그러니까 대구라고 하셨는데 대구뿐이라고 방송 지금. 중에 사투리를 전혀 안 쓰시네요. 저 부산 사투리 하나도 안 쓰고. 아 여기 부산이구나. 저, 아니 듣는 분들은 아셨을지 모르지만 저희 다 서울말 너무 잘 쓰는데요. 저도 몰랐는데. 아, 그죠? 댓글 저는... 반응이 궁금하군요. 아, 네. 우리 댓글 좀 네, 우리 저 원래 PD님? 경상도에 경상도 사람들 특징이 전 본인은 서울말 쓴 다고 생각하고 다들 그렇게 표준을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신데요. 네, 댓글 좀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네, 조금 이따 볼까요? 네, 토론 나가고 나서 가족들한테 어땠냐라고 물어보면
아, 이게 좀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주고 사투리를 좀 그만 써라. 아~ 뭐 혹은 이 손을 좀 적게 움직여라. 뭐 그런 것을 많이 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오늘 있습니다. 오늘 2월 5일 날 네. 대구에서 동성로에서 집회 있는 거 아세요? 4시에? 잘 몰랐습니다. 아, 네. 예, 우리 이제 백운종 대표님, 뭐 안징 그 유명한 안진걸 소장, 변희재, 뭐 김영민 목사 이런 사람들이 쫙 다 내려갑니다. 동성로 앞에서 그 집회를 하고 다 모여서 네. 왼쪽 있는 사람, 오른쪽 있는 사람, 가운데 있는 사람 모여서 그런. 2월 5일이면 네. 무슨 일요일입니다. 아, 오후 4시에 예, 오후 4시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안도 좀 많이 다루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같이 이제 네. 네. 지금 뭐 좀 뭡니까 국조특위 네. 관련 독립된 조사기구에 대한 관련 문제라든가 그런 현안도 같이 얘기하시고 그러면 민주당이 이제 드디어 장외 투쟁 그 선언했잖아요. 맞아요. 예, 국민 보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국민 보고 대회. 전 정말 어디서 해요? 고구마 먹은 것처럼 너무 답답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서울에서 국민 보고 대회를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사실 외형은 대국민 보고 대회 민생 투어의 마지막 이제 뭐 서울을 이라고 명분을 삼는데 그 언제 하죠? 실제로는 저희가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 토요일 몇 시 어디서 합니까? 4시에 청계광장에서 합니다. 예전에 뭐 저희가 그 깃발을 민주당 깃발을 올려서 박근혜 탄핵까지 같이 함께 이어갔던 그 역사적인 장소에서 다시 당원들이 다 많이 모이겠네요. 하게 되는데요. 당원들 뭐 지금 부글부글하는 당원들 너무 많습니다. 그 당원들이 일단 현장에 나와서 소리라도 질러야지 살 것 같다라는 분 많거든요. 많이 모이실 겁니다. 그럼 2시에는 그 이태원 참사 우리를 기억해 주소라는 전부총 합총사 100일 그 집회가 있고 4시에는 청계광장에서 민주당 당원 네. 1시간 딱 할 거고요. 보고대가 있고 그 5시에는 촛불 집회가 또 있죠. 뭐. 2월 4일 날 그냥 대통령실 비상 걸리겠네 완전히 어떡하면 좋아. 이런 보도를 할 때 그 전에 박근혜 탄핵 정국에서는 보수 언론에서 대보수 연합이라고 해서 그 국민의힘 쪽 그당시에는 뭐 한나라당이었나요? 하여튼 네. 그쪽 당과 보수 진영이 다 결합해서 집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수 대통합 뭐 이런 제목을 달았던데 이번에 어떻게 다른지 한번 봐야 되겠어요. 민주노총도 좀 움직임이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3월 4월 얼마나 그 노동조합법 2조 3조 문제 그리고 윤석열 이제 정부 출범이 이제 1년 다 돼가는데 사실 국민들이 많이 참았습니다. 이 정도면 계속 남 탓하는 거 보고 전 정부 탓, 야당 탓하는 것만 보면서도 좀 참아왔는데 이제는 못 참겠다라고 하는 좀 뜨거운 봄이 이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탓은 많이 한 것 기본소득당 탓은 안 한 결례 말씀입니다. 좀 더. 아니 네. 그러기에는 아직 존재감이 아버지 오진호 대표님이 이제 당연히 뭐 한 정당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파이터처럼 말이죠. 여기서 한 말이죠. 겁먹어갖고요. 네. 전화와요. 더 잘 싸우겠습니다. 네. 일당백 하고 계시네요. 용혜인 대표님하고 그 대변인 분도 아주 활약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네. 신재 대변인. 신재 대변인. 아, 예. 제가 고양시에서 아마 얼굴을 뵀던 분인데 몇 분이세요, 총 우리 그 기본소득당의 당원들은 지금 현재? 청년 당원들이 좀 주로 많으시고 뭐 당원 숫자만 포함하면 뭐 15,000명.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당에서는 이제 중장년층이 이제 당을 운영하면서 청년들을 어떻게 모을까 고민이라면 저희는 좀 반대입니다. 청년들이 좀 주축인 당인데 어떻게 하면은 중장년 세대들과도 함께 할까가 고민이에요. 기성 정치인들이 그 왜 그 다당제 이야기를 하면서 뭐 정치 개혁 이야기를 하지만 소수 정당에 대한 부분 존중하는 부분은 또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기본소득당은 그 여타 그 소수 정당보다 목소리를 크게 키우고 있어서 굉장히 그 대한민국의 진보 진영에서는 소중한 그런 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그 더 키울 수 있는 비법이 하나 있습니다. 네. 남영희 원장님 잘 살펴보시면 민주당에서 못하는 얘기를 정보를 주시면 여기서 훅 보내시려고 해서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첫 시간인데 괜찮으셨습니까? 네, 긴장도 많이 했는데 우리 진행자님과 또 네. 남영희 위원장님께서 또 편하게 해주셔서 네. 하고 싶은 말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더 네. 예리한 그런 예. 입장과 또 대안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저희들 댓글 읽어주시려고 댓글 네. 시의적절
네. 네, 시청자 의견을 적절하게 소개하는 시의적절 시간입니다. 먼저 대권 후보 오준호 대표님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아... 지금 오준호 대표님 오신 바람에 이 기본소득당에 대한 응원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내가 예. 기본소득당 들어가야겠다, 당원이 되겠다라는. 우리 아시겠지만 민주당원들이 많이 보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본소득당에 굉장히 우호적인 글들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네. 대표님 응원합니다. 다음 대선에도 볼 수 있습니까? 이런 댓글들이 있고요. 예. 우리 남영희 저 부위원장님 댓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반촌 명칠라님이 남영희 변호사님 화이팅. 노영희 변호사고요. 전 변호사는 아닙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영희 여왕벌 맞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그리고 역시 민주당에서 할 말을 하는 사람은 남영희밖에 없다.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그리고 남영희 원장님의 지역구는 인천 동구 미추홀 미추홀입니다. 네. 네, 여러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당도 잘 부탁드리고 우리 정치 파이터 이 코너 앞으로 기대된다라는 얘기도 많고요. 그 다음에 네. 두 분 사투리 티 팍팍 난다. 절대 못 고친다. 안 난다. 난 꿈박 써봤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진행을 사투리로 해달라. 차라리. 그럼 난 전라도 사투리로 해야겠네. 그러니까. 대구, 부산, 뭐, 광주 이렇게 가야 되네. 전 인천이 지었구나. 좋지. 맞지? 이렇게 팔도가 어우러지는 정겨운 정치 파이터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예. 자, 우리 기대된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 오늘 유명한 뉴스 코멘터리 어제 오늘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저희는 저희가 수요일이죠. 수요일은 우리 장현주의 정법 시대 그리고 상을 드립니다 코너가 있고요. 내일은 이 에너지 문제, 자원 문제에서 난방비 문제에서 그 산자위에 계신 그 민주당 국회의원 이용선 의원이 내일 나오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선 의원은 청와대 사회수석도 했었죠. 시민사회단체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인데 여러 가지 좀 물어볼 게 많아요. 네. 내일도 여러분들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오전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셨어요?현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에